자, 그럼 올림푸스 한번 봅시다. 모의고사도 있긴 있는데 오늘 다 끝내버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이거는 모의고사 1학년, 모의고사 2학년, 올림푸스, 이거는 고성. 아, 유닛 21이 리드 테스트 1회를 그러면 21, 22 이렇게 되겠네. 아니구나, 2회에서 뭐 하는구나, 22는. 자, 11, 12번부터 바로 본능. 그래서 그 내신 교재에 막 양쪽으로 2단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한번 보자. 11, 12번은 도서관, 그지? 도서관에 사적인 기구가 만들어내는 악순환, 이렇게 되겠네. 아, 여기 파란과 빨간 것이 파란색인데요? 어, 그러게요. 파란 말하시 비슷하다는 얘기지? 어, 기부가 만들어내는 순환 비셔스 사이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이 정부에서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다 순식이한테 도망가잖아, 돈이. 자꾸 돈이 부족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예산 처리가 내년에는 뭐 보육료도 조금 지원해주겠다. 담배값을 인상한 거는 내가 지금 생각해보건데 잘한 짓이고, 그지? 뭐 서민들의 뭐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지만 나 같은 놈도, 그지? 어쨌든 담배를 피우면서 아, 나라의 세금을 더 내고 있구나라는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면서 끊게 만든 또 공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끊었지. 승우야, 너도 끊었지? 아, 쟤는 아직도 안 끊었나 보네. 야, 똑바로 일어서. 정신 차리고. 근데 지금 도서관에서 돈이 없어서 개인들한테, 그지? 아니면 사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도서관을 유지를 하는데, 그래서 좀 영리가 사적 기업들한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럼 돈이 많아서 오히려 잘 될 거 아니야 싶었더니 그건 또 아니야. 왜? 그래서 생기는 악순환. 그래서 세금이 오히려 기업들이 돈을 이렇게 사기업들이 도서관에, 그지? 기부를 하면 뭐가 면제가 되니? 세금을 공제를 받아요. 세금을 공제받으니까 국가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그럼 국가에서 돈 없으니까, 야, 이제 너 돈 조금밖에 못 지원해줘. 그럼 도서관에서, 아, 그럼 어떻게 해? 니가 잘 기부 잘 받더만. 그래서 또 기부를 받고, 막 이런 식인 거야. 근데 그 기부 받는 방식이 이제 막 브랜드 네이블로 가지고 막 팔아버리는 거지. 도서관 컴퓨터에 어엿하게 사과가 한입 베어 물은 사과 모양이 있다든지, 그지? 아니면 별 세 개가 막 그려져 있는 컴퓨터들이 막 즐비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업 마케팅화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11, 12번. 자, 인디 이코노믹 스토리 되어 있네. 이코노믹 스토리. 요즘은 이제 실용용어라서 이코노믹 컬을 쓸 자리에도 이코노믹을 막 쓰기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건 좀 다르지. 이코노믹은 경제의 이런 뜻이고, 그지? 윤영아, 그럼 이코노미컬은 무슨 뜻이냐? 이코노미컬, 경제적인, 그지? 프로걸하다는 얘기지. 좀 검소하고 아끼고 이런 거야.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돈을 적게 써도 되는 뭐 이럴 때 쓰는 거지. 종종 그 어휘로 비교해서 잘 나오니까. 근데 여기 그냥 경제의 이야기 속에서 libraries, 아, 도서관들은 are encouraged to raise funds. 아, 기금을 그렇게 모으도록 권유를 받곤 합니다.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By selling named space.
아, 이름이 붙여진 공간을 팔아버림으로써 누구에게? To individual donors or corporate donors. 개인 기부자들이나 아니면 사적인 그 기업 기부자들.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붙인 그러한 공간을 팔므로써 그렇게 기금을 조성하게끔 권고를 받습니다. encourage 목적어 to 정사가 수동태가 되어 있는 거고 raise 하면은 여기 돈을 모으다로 쓰임. 그치? 자, 그런데 this was already happening. 아, 이러한 일이 벌써 발생 중이었습니다. 그러네. 지금 얘기는 아니네. 그지? 과거에 한때 이러한 일이 벌써 발생하던 중이었습니다. in libraries 도서관들에서 to some extent니까 어느 정도 세미콜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library buildings 도서관 건물들이 자 요거지 were being named after 그지 were being named after 뭐야 이거 형태가 be being pp 이런 형태를 취했지 어 pp인데 요거는 변화를 일으키겠지만 요게 고정적으로 해서 요게 were 이렇게 쓰이니까 아 과거 그리고 얘는 진행 수동태의 꼴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진행 수동태 뭐야 이름이 붙여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Donors 기부자들의 이름을 그렇게 따서 붙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더 카네기 Libraries 유명한 사람이잖아 카네기. 카네기 도서관들이 were named for로 썼네. 위에는 after로 썼고. 그러면 밑에 after를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name A for B. name A after B. A를 B의 이름을 따서 짓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name A for나 after를 써서 이렇게 했는데 좀 전에 수동태로 바꿨을 때도 얘가 이렇게 가니까 A가 be named. 그리고 for나 after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A는 B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카네기 도서관들은 for still King Andrew Carnegie still 스펠 알아놔야 된다 still S-T-E-E-L E-A-L은 뭐야? 훔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 삼아서 처음에 내면은 밥통 같은 놈아 여길 속으면 어떡하니 하고 또 어쨌든 요게 강철이니까 아 강철왕 무슨 만화 제목 같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었습니다. 후 그런데 앤드류 카네기는 그럼 후는 계속 종용법으로 추가 설명하는 거지. And he 그런데 그는 financed 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More than 2,500 librar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2,500여 개 도서관 이상의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한 사람이래 그지? 2,500개 자 그럼 What is different now though? 하고 뒤집잖아 그러나 현재 다른 점은 is that 이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네기 그러나 현재 다른 점은 that 이하입니다 Library parts 도서관의 일부분들이 are for sale 아 판매용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So, naming opportunities. 아까 위에는 다 이름이 붙여졌다, 뭐, named 이렇게 나오다가, naming opportunities, 즉, 이름을 붙일 기회들이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The circulation desk. 책을 반납했다가 빌렸다가, 반납했다가 빌렸다가, 자꾸 순환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바로 대출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대나, 아니면 individual rooms. 그런데 meeting rooms야. 아, 개인적으로 회의를 하는 회의실과, 그리고 study room, 공부방과 reading benches, 독서를 하는 의자들 and 그리고 the picture book collection, 그림책 모음집 이러한 곳곳에 이제 막 개인 트레이드마크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설 기업에 너무 도서관에 그렇게 팔아먹는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었나 보지 자 그래서 that kind of private sponsorship 그러한 종류의 사적인 후원, 스폰서, 후원하다, 스폰서십, 10이 붙어서 추상명사인 거지. 그러한 종류의 사적인 후원이 though it brings in revenue, 비록 그것이, 즉 그 후원이 수익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also creates a vicious cycle, 이게 핵심이란다. vicious cycle
악순환 계속 대풀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서술형이 예상되지 않냐? 서술형? 서술형으로 뭐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 악순환을 본문을 참고하여 뭐 30자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잖아. 어쨌든 그 악순환이 뭔지 정확히 파악했는데 위에서 설명한 건 그냥 도서관들이 그지? 기부를 계속 받고 있다 이런 얘기만 했고 그럼 그 뒤에 이제 악순환을 제대로 설명하니까 자 Companies get a tax reduction for their donations. Reduction 하면은 reduce, 감소하다의 명사형인데 그러면 본문을 외운 애들이 또 reduction만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이 deduction하고 같은 거지. 공제 같은 거야, 빼주는 거. 그러니까 deduction, reduction 둘 다 된다. 알겠니? 그래서 아 회사들은 세금 감면을 for their donations 그들의 기부만큼 기부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Which 그런데 그것이 즉 회사들이 자신들이 기부한 것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이 위치가 받는 건 앞문장 전체 means 의미합니다. Less corporate tax 법인세지 corporate 회사의 세금 법인세를 덜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지? 그런데 ends up in city coffers 이러면 아 뭐가 생략되니? which means의 debt가 생략됐으니까 또다시 less corporate tax가 주어고 ends up이 동사로 쓰이겠지. 맞니? 그러니까 which means that 아 그것을 의미하는데요. 덜 내게 되는 법인세는 결국 도시의 뭐야? 재원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니? 세금이 덜 거친다는 얘기야. 그러면 with less money available in public funds 아 그럼 공적 자금에서 돈을 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libraries are even more dependent 도서관들은 훨씬 더 의존하게 됩니다. 어디에? on private sector funding 사적인 부분의 자금 조성에 역시 훨씬 더 의존하게 됩니다. 이해되니? 자 어떻게 된대 악순환이? 어떻게 된대? 기업들이 도서관이 들어가야 되지 이 내용에서는 기업들이 도서관에 뭐 함으로써? 기부를 함으로써 뭐가 되고 세금을 덜 내고 그로 인해 공적 자금 줄어서 공적 자금이 줄어서 더 도서관에서는 더 그렇지 더욱 사적인 기부에 또다시 의존하게 됩니다. 30자 넘어가나? 나중에 반복된다. 몇 자? 50자가 되냐? 세금을 덜 내게 되고 그로 인해 공적 자금이 줄어서 도서관에서는 더욱 사적 그지? 기업에 또다시 의존하게 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어쨌든 악순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이 포함이 돼야 된다면 아 왠지 통한 것 같지 않냐? 니네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 지문에서는 어쨌든 악순환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캐치했는지 그걸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쭉 보세요. 궁금한 거 있는데 한번 너의 언어로 써야 되니까 뭐 이렇게 썼는데 또 와, 감점이니 뭐 야, 지독하시더만 너무 의도적으로 시험 끝나기 몇 분 전? 2, 3분 전에 쓰라고 해놓고 내용 빈약으로 감점을 주셨다고 니네 후배들 얘기인 것 같은데 너네들 얘기였냐? 시험 전에 딱 와가지고 서술형에 대한 설명을 딱 하시고 가신 거야. 한 2, 3분 전에 와갖고 그거 이렇게 써라 그랬는데 연락이 썼더니 내용 빈약으로 감점 처리를 하셨다는 거야.
1학년들, 니네 후배들. 영어요? 어.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잘 썼는데, 근데 어떤 애는 그냥 정말 짧게만 썼는데, 내용이 충실하다고 다 맞게 해주고, 사정을 다 주고, 어떤 애는 진짜 막 세 줄에 걸쳐 썼는데, 내용도 충실하게 썼는데, 감점이래. 내용비냐고. 선생님 마음대로, 그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게 참 서술형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미운 짓을 하지 말라고. 승호야! 정신 차리고 머리 포탄 맞았어, 너. 까치 승호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모자를 쓰고. 야, 너한테 만든 모자가 있구나. 축하한다. 아, 모자가 요즘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하냐, 이렇게 꼈다 뺐다? 예전에 가끔 이렇게 두고두고 안 되니, 모자를. 자, 됐냐? 11, 12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궁금한 거 없으면 13, 14번으로 갑니다. 어? 네, 물 마셔보세요. 선생님 물컵도 있는데. 어, 여기. 아, 그래. 빨강빨강으로 그나마 좀 잘 지워지는 편이야. 오, 까만도 거꾸로 찍었네. 일로. 뭐를 집어넣어? 뭐를 집어넣어? 아니. 야, 우리 아들이 탑툰을 알더라, 탑툰. 탑툰, 오, 갑성환이 웃는 거 보니까 탑툰을 아네? 모르겠는데요. 아, 뭘 몰라. 안 봐요. 안 봐요. 탑툰 보는 건지 어떻게 알았어? 네? 눈이 커져가, 변이. 안 봐요. 아, 그게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어떻게 알아? 아, 그러니까요, 근데. 다 드러나지. 탑툰 많이 하구나. 아, 안 봐요, 진짜. 안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웹툰 중에 하나잖아, 웹툰 중에 하나. 내 핸드폰으로, 아, 핸드폰을 내가 고쳐줬지. 1년 되기 전이라서 액정이 화면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한 이틀 뒤에 찾으러 갔지. 뭔가 사과를 한다거나 제품이 불량해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고객을 다시 오게 했으면 정말 미안해 해야 되는데 기다리게 하더라고, 한참. 내가 폭파시켜보니까 하다가 그냥, 아, 이게 한계구나. 우리 럭키 골드스타에 참 안타까운. 그래도 되게 친절은 하더라. 자, 이번에는 화가가, 이건 옛날 얘기인데, 선생님이 제목 붙여본 거는 감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화가. 아. 감사를 행동으로. 아, 그림이라는 행동으로 보여준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뭐 시험 문제를 할 때 이거를 쓴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액션 스픽스. 속담 기억나니? 나머지 액션 스픽스. louder than words. 그렇지. louder than words. 그렇잖아. 오늘 노홍철이 조정치 씨인가 하고 이제 앨범을 하나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를 듣고 왔는데 익스트림이라는 헤비메탈이 나온 거야. 해가지고 전형적인 헤비메탈 음악부터. 근데 계속해서 뭐 5번 트랙까지 갈 동안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하더라고. 이거 아세요? 그랬더니 소개하는 놈도 아, 잘 몰라요. 어물쩡어물쩡 대충 막 넘어가더라. 그래서 이것들이 뭐야, 밤새 술 마시고 하나도 대본도 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막 이런 황당하게 듣고 있는데 5번 곡에 드디어 탁 사운드 트랙에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러면 알겠니? 어, 영화에 옥보단이라고 있었는데. 옥보단. 어, 승재가 웃었어. 옥보단 알아보네. 옥보단. 이 제목이 More than words. 그래서 More than words. 말보다 더.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단어인데 우스갯소리로 옥보단이라고 우리는 불렀었어, 그 노래를. 궁금하면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옥보단이라는 영화를 꼭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왜 More than words를 옥보단이라고 불렀는지 이해를 할 거야. 이해가 안 되지? 무슨 얘기지? 안 돼야 정상인데. 승재가 웃은 거 보니까 승재는 아는 것 같아. 자,
자, 그래서 행동이 말로 감사를 하느니, 그지? 말이나 돈보다는, 그러니까 뭐,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그지? 그러니까 말이나 돈보다는 결국은 행동이 정말 큰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속담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되겠고, 자, 이건 스토리텔링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가볼게요. 자, there's a story.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치돼 있지. there 부사니까 is 자동사, a story 명사. 근데 of니까 동격에 누구에 대한? a brilliant but. 이건 동격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냥 뛰어나고 but. 하지만 poor. 가난한 화가 한 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who. 그 화가는 어떤 화가였냐면 in one of the high moments in his life. 그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들 중의 한 순간에 was royally entertained야. 왕처럼 대접을 받았었던 royally니까 in a castle. 그것도 궁궐에서 한 성에서 그래서 성에서 극진하게 대접을 받았었던 그러한 한 가난하지만 뛰어난 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he had nothing. 그 녀석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어요. With which to show 이렇게 돼 있네. 원래는 관계사 절이었겠지. With which 그걸 가지고 뭐야? He 보통 우리가 주어 플러스 should로 고치잖아. 이 to 부정사를 그지? 의문사 to 부정사를 물론 여기 관계사 절이지만 to 해가지고 show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could도 더 적절해 보이지 않니?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근데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주어 플러스 should를 바꾼 거다라고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틀릴 일은 없을 거야. 근데 보통은 could도 더 자연스럽게 맥락에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가 그걸 가지고서 뭐 할 수 있는 his gratitude 요것도 한번 써봐라. gratitude. 왜 우리 교과서에서도 gratitude 나왔지 않니? 그 졸업식 자살하려는 친구를 살려줬던 이야기 할 때 기억나지? 그래서 appreciation 뭔가 고마워하는 거 뭐, thankfulness 뭐 굳이 쓴다면 고마움으로 가득함 이런 거겠지. 어쨌든 고마움 감사 그치? 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를 보여줄 고마움을 to his host니까 아 또 host 나오니까 고영태 생각나잖아. 아 요즘 하여간 뭐 무슨 표현만 나오면 막 스트레스. 어쨌든 7일까지 박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그지 전략을 짜서 나오면 곤란한데 니들도 박근핵닷컴에다가 메시지 남겼니? 누구야? 박근핵닷컴이라고 딱 들어가면은 네가 살고 있는 지역구 뭐 송파구 딱 치면은 송파구 의원이 나와. 누구지 여기 지금? 새누리당. 아니 당선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박은숙. 어? 박은숙. 아 김을동을 이겼던? 아니 그건 형이 그 여기 거의. 아 그래야? 어쨌든 나와. 그쵸 사무실. 어디나 좀. 검색어에 어제 1위에서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 오늘 보니까 손세이셔널이 결승골을 넣은 장면이 나오던데. 야 오랜만에 진짜 그 이. 순실이 얘기가 아닌 걸 보게 돼서. 아 너희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봤을래? 몰랐어요. 네이버 아웃박했어요. 아 지금 왜냐면 박근혜가 3차 그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나서 새누리당 애들이 갑자기 오 뭐 대통령이 지금 하야한대잖아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뭐 지금 탄핵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발의까지는 했잖아. 정족수 이제 3분의 2가 발의까지는 할 수 있는데 참석한 인원들 중에 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서 200표가 필요한데 야당 무소속 뭐 다 해가지고 179표인가 뭐 약간 표가 모자라. 그래서 박근혜랑 박근혜 측근이 아닌 이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찬성을 해야 되는데. 어제만 해도 박근 핵닷컴 딱 하면 그게 곧바로 떴는데 나도 남겨놨지. 우리 영준이도 쓰라고 하려다가 영준이도 지금 개 흥분해 있거든. 돌아오는 토요일날 만약 촛불 집회하면 선생님
거기 한번 가려고 이번에 진짜. 200m에서 100m 됐으니까 이번 촛불 집회는 청와대까지 마당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100m 한계. 한계는? 법적으로 100m. 원래 한계는 깨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m까지만 가 있고 그중 대표들이 그지? 잘생긴 대표 집단이 딱 청와대 마당까지 가는 거지. 바로 거기 있나? 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가 그러면 찾아서 그럼 거기다가 이제 그 의원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이제 뭐 개소리부터 너 뒤질래? 나랑 같이 뒤질 뭐 별 이상한 얘기까지. 그리고 아니면 아 무슨 의원님 계속 우리 군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애써주실 수 있으려면 탄핵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올려서 말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이문열 작가가 개소리를 해댔지. 이미지 실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뭐 촛불 집회 100만은 뭐 이제 4,500만에 비하면 몇 퍼센트도 안 된다? 3%밖에 안 된다. 이딴 소리를 나물려가지고. 그래? 그럼 그쪽으로 지금 엄청난 공세가 이어지고 있죠. 글쎄 뭐 표현의 자유는 있고 가치관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다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너무 흥분한 상태라. 너희들이 궁금해 여기는 이 사건의 정보는 100%를 다 까발리기에는 뭐 조선일보와 굉장히 막 많이 얽혀있는데 고영태라는 호스트를 만나게 된 배경은 최순실과 정윤회가 정윤회 씨가 그 대한항공의 보안요원이었을 때 바람을 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순실이 여사가 열받아서 그지? 밖으로 나가버렸는데 그때 찾아간 것이 호스트바였고 그때 이제 펜싱 그지? 스포츠계의 펜싱 출신의 고영태를 만난 거야. 또 고영태가 젊고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 리을해 여사님에게도 소개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봐 나 국회의원 리을해랑 아주 친하고 내가 돈도 대주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야. 고영태가 충실하게 따르지. 근데 고영태는 좀 무식했던 거야. 스포츠만 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차! 대머리를 만났지. 차은택을 딱 만났더니 오 이놈 봐라! 대역도 나오고 광고도 좀 하고 이야. 그래서 갑자기 고영태는 저쪽 한쪽으로 찌그러지게 되고 차은택한테 그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지. 근데 차은택이 이놈이 머리가 똑똑해서 사기도 잘 치네. 막 순실이한테 야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갖고 말이야 독일에도 스위스에도 막 이렇게 돈을 좀 비축해놨다가 그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막 이러니까 그래? 그럼 리우회를 대통령으로 어떻게 만들겠니? 야 이렇게 하고 야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린 대박이네? 막 이런 공모를 막 한 거야.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진 거지. 근데 고영태가 열받았겠지? 뭐지?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네? 그래갖고 열받은 김에 PC 한 대를 살짝 흘려놨는데 그때 이제 청와대하고 조선일보하고 싸움이 막 붙었던 거야. 원래는 조선일보에서 터트리려고 했는데 딜을 한 거지. 그래? 그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터진 사건이 대우조선부터 시작해서 조선일보에서 허거! 여기까지다. 그러고 있는데 고영태가 조선일보한테 이놈들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뭐야? 그래갖고 딱 언론을 보니까 손석희가 있네? 그래갖고 전화를 살짝 흘려서 아 내가 PC 한 대를 여기서 줬는데 그래갖고 터트리고 너희들 기억나? 고영태가 맨 먼저 검찰에 조사받고 나온 거? 초반에? 그러고 나서 아무 소식 없잖아 고영태는. 제보자거든. 여기까지가 이제 드러난 그지? 증권가 여기 아저씨들이 캐낸 소식이에요. 다음 얘기는 또 일주일 뒤에. 그땐 아마 너희들도 다 결과가 드러난 상태겠지. 탄핵이 가결이 될지 안 될지가 돌아오는 9월에 있을 테니까. 지금 예견상으로는 힘들 거라는 전망이야. 안철수 씨의 그 측근들이 다 명박계통에 사실 이명박이가 겉으로는 지금 막 나서진 않지만 다 신복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아마 되짚어서 까게 되면은 세월호 사건이 언제야? 부정선거 그 까발릴 때거든. 부정선거는 그럼 전 정권하고 이렇게 이어질 거 아니야? 국정원 댓글에는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 그래서 아마 그게 그러니까 세월호 그 참사 하나만 밝혀내기 위한 이 일이 아니야. 그 세월호 사건
뒤에 보면은 뭐 국정원과 어마어마한 부정들이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순자가 우리 영혼들이 불쌍하긴 하지만 밝혀내야지 그래도 그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려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음모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더더구나. 그리고 다들 알겠지만 왜 비아그라가 거기 들어가 있고 뭐 수도 없이 2주에 한 번꼴로 막 시술을 받아 떨어지고 막 주사를 맞고 근데도 그렇게 생겼으면 참 대단한. 근데 올해는 이제 12월이 온 거 보니까 곧 병신년이 가지? 우리가 이제 병신년을 보내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내년에 또 닭이지. 내년에 또 닭이에요, 닭. 그래서 선생님 예상에는 올해가 어떻게 뭐 탄핵이 하더라도 탄핵 과정 이렇게 밟으면 결국 닭해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초반에 실감을 하고 잊혀지잖아. 사실 올해가 뭐 병신년인지 어떻게 알았어. 또다시 이제 아 가는구나 하니까 알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아직 과 같은 거 선택 못했으면 정치 외교 한번 고려해봐. 이번에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마 자리에서 자리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거의 없다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졌고 지금 새누리당이 3명 정도가 탄핵 반대라고 해서 뜨거든 지금. 그 박근혜 닷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반응을 보인 저는 찬성입니다 하고 이미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의원들하고 그리고 무응답인 의원들하고 반대를 그지 선포한 의원들이 나와. 근데 지금 어제 봤으니 한 3명 정도 있었는데 글쎄 뭐 박상호의 보낸 걸 의원이 볼 수 있어요? 그럼 문자로 보내는 거야. 문자로 보내는 거야? 어. 이메일 담아가지고 청원이나 일종의 청원. 그게 일반 시민 4명이 만들었대. 니네 친구들도 아마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런 거 하나가 걸고 휘문고에 팔아. 버스 어플 시간 알려주는 거 만들어가지고 삼성에서 막 대기업들에서 와가지고 아 우리 와라 너 대학 내가 보내줄게 이러고 막 스카우트 제이 오고 난리 났었잖아. 대학에 그냥 대학에서도 뭐 야 이런 애 있으면 무조건 수시 합격이지. 공로 하나 딱 세우면 아니면 I have a knife 펜 말고 I have a wife I have a wife 그거로 하나. 야 대도 대단하더만 JSI라고 지금 난리던데 광고 수익료만 뭐 3, 4억 지금 한 5억 거의 이렇게 돼가고 있을걸? 어마어마한 거지. 자 잠이 깼냐 승우야? 이제 세훈이가 잠들었네. 세훈아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림으로 그래서 아 가난하고 뛰어난 그 화가가 전성기 때 그지? 아 성에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받았는데 불행히도 he had nothing. 그는 with which to show his gratitude to his host. 주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before leaving however, 그러나 떠나기 전에 he shut himself up, 그러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차단시키다. 그걸 한자어로 칩거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켰고 shut는 과거란다. shut in his room, 아 그의 방 안에서 for some days, 며칠 동안이나 and 그리고 locked the door, 문을 잠궜습니다. 뭐 하면서 as he refused, 이걸 분사구문으로 바꾼 거지. So refusing to come out, 그래서 or to let anyone in, to come or to let이니까 or 뒤에 to는 사실상 없어도 병렬이 이루어지지. So 나와서 나오기나 밖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안으로 들이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문을 잠그고 며칠 동안 방에 칩거를 했습니다. 근데 when he finally emerged, 그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고 and bid, 그죠? 고했습니다. 뭐를? adieu, adieu니까 goodbye, 작별을 고했습니다. to his host, 그의 주인들에게 작별을 고했고요. 그런데 그랬을 때 a servant, 한 하인이 found the sheets of his bed, 그의 침대 시트들이 missing 하고 이것도 잘 나온단다. 왜? 어렴풋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침대보가 사라진 거는 수동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기거든. 근데 이거는 능동의 현재 분사를 떠나서 그냥 형용사로 그치? 사라진이라고 보는 거야.
행방불명된 아이들을 미스트 차일드 이러지 않고 미싱 차일드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이건 형용사야 그냥. 행방불명된, 사라져버린, 없어진. 그래서 한 하인이 그의 침대부가 사라져버린 걸 발견했고 and thought,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that 이하를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 that 고 so he must have stolen then, 요것도 또 중요하겠지. he must have pp. 아, 그 화가가 훔쳤음에 틀림없구나. 그럼 이 대응은 뭐겠니? shit. 그렇지, shit. 조심해라. 개똥 되지 않게. shit. shit가 아니라 shit. 그래서, shit에 s가 있어야 되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침대포들이, 아, 화가가 그 침대포를 훔쳐갔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searching further, however. 그럼, 그러다, 더 심도 있게 찾아보더니, 그럼, searching은, as he searched 정도가 되겠죠. 물론, servant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as he or she 하지 말고, 그냥 the servant로 합시다. 그 하인이, 그지? 탐색을 하고 나서, 더 찾아보고, 더, 그지? 똑같은 주어 없애고 이렇게 같은 시제라서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찾아보고 나서 그러나 the servant found 그 하인은 발견했습니다. 여기도 the missing sheet 그 사라진 침대부가 뭐야? rolled. 아 그러면 found가 오형식 동사였고 그지? 아 sheet가 목적어였고 roll은 말다잖아. 그러니까 말려져 있는 것을. 그래서 목적보호로 롤링이 아니라 롤링 페이퍼 할 때 롤링 아니고 롤드라는 것도 문법 포인트로 기억해야 될 자리. 어? 침대포가 말려져 있대. 어? rolled up. 그치? in one corner of the room. 아, 그 한쪽 구석탱이에. 자, 그래서 unrolling them. 그러면 unroll이라는 게 또 동사겠지. 펼치는 거. 그래서 as he unrolled them 이렇게 돼 있네. 아, 하인도 he구나. 그래서 그 침대포를 펼치다가 he discovered, 그는 발견했습니다. a glorious picture. 그치? 오,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근데 어떤 그림이야? which was painted upon them이겠지. 아, 그 침대포 위에 그려진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the artist needed to say thank you. 그 화가는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 했었습니다. and 그래서 he did it. 그는 그 고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using the one gift. 아, 그 하나의 재능. 그치? 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재능이야? that he had. had의 목적어가 gift 선행사니까 that는 which로 바꿀 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가능하겠지. 화가가 가지고 있던 그 단 하나의 재능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했습니다. 그럼 did it이라는 건 he said thank you겠지. 자, 그럼 impressions are often made. make impression 그러면 인상을 주다. 그래서 감동을 주다니까 impressions are often made. 그래서 아 깊은 인상은 종종 남게 됩니다. better 더 잘 by these 이것도 핵심이네. do의 명사형 these 행동에 의해서 then 뭐보다는 by words or money 말이나 돈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행동에 의해서 더 잘 감동이 종종 남게 되는 것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이제 여자친구나 이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사람이 생겨도 100마디 말과 이제 100만 원의 돈보다 더 확실한 건 이 행동이라는데 나는 모르겠어. 우리 영준이 거기 심리치료 받고 왔거든. 심리치료 그 검사 나왔고 이제 언어치료를 병행해야 된다고. 혀밑에 알지? 요게 애가 거의 짧아.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마음 같아서 이렇게 어렸을 때 차라리 해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에 데려가면 그거 뭐 간단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가위로 살짝 똑 자른 다음에 그지? 피가 멎을 때까지 이렇게 경과하면 되는데 피를 무서워하고 어렸을 때 주사를 막 강제로 붙잡혀서 주사 맞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걸 싫어하니까
근데 수학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좋게 나왔네요. 근데 지각, 뭐라 그랬지, 언어, 이런 게 좀 늦게 나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이제 엄마도 그거 하고 나서는, 상담하고 나더니, 그래, 뭐 공부가 뭐 중요하냐? 그래, 너 지금 되고 싶어 하는 메이저리거, 야구선수, 일단 야구선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추진해. 근데 좀 한겨울에 이제 막, 대학을 넘기고 또다시 피칭 연습을 하고 있어. 그동안 즐거웠다 했는데 나는 텍사스로 떠난다. 예? 텍사스에서 이제 볼보이 하게 됐지. 우리 영준이 이제 훈련시키면서, 아, 통역을 해야 되나? 통역 자리가 근데 쉽지 않잖아. 메이저 리그에서나 통역을 쓰겠지. 자, 15, 16번 보자, 이제. 15, 16번. 어머니, 오늘 하루를. 자, 이제 잘 비켜라! 어?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케어를 너무 못 받고 계셔서 이게 현실이라는데. 대님, 이거는 뭐 그래 목적이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그냥 다 드러납니다, 저절로. 보세요. 이건 후딱한다. My mother, 우리 엄마, 베티 부모, 여사님께서는 is a patient, 환자신데, in your facility, 당신의 시설에 계신 환자분이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혔고, 환자의 보호자라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녀석이 your facility 하니까 그 병원, 그치? 그럼 she suffers from advanced Alzheimer's disease. 그럼 여기서 advanced라는 건 후기라고 한 거야. 병이 develop해서 병이 이제 생겨나는 거 이런 거 발병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포텐셜로 있다가 복균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suffer 하고 계신 거잖아. 근데 이 suffer 과정이 어느 단계냐면 이니셜도 아니고 그지 한창 후기 한창 진행이 된 거예요. 어드밴스라는 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창 진행된 그래서 후반부의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그녀는 어머니께서는 suffers from advanced Alzheimer's disease. 그지? 아, 한창 진행된 후기 알츠하이머 질병을 앓고 계신 분입니다. So when I visited my mother recently, 이제 본격적이네. 제가 최근에 엄마를 방문했을 때, I was shocked.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To see, 보게 되어서, that 이하를, 그럼 that 이하를 알게 되어서 충격받았습니다. She had bad sores. 뭐야? Bad sores라는 건,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등 부분이 막 이렇게 곪고 그래서 생기는 욕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욕창을 이제 갖고 계셨고 her bed sheets 그리고 그녀의 침대보는 had not been changed야. 그지? 그 전부터 그때까지 바뀌지 않았었고 그걸 표시해주고 싶었던 거지. 봐봐, was shocked도 과거야. had bad sores도 과거야 그냥. 그런데 어머니의 침대보가 바뀌지 않아왔던 건 그 전부터 그때까지 바뀌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강조가 된 거야. 그 뒤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her clothes had not been changed. 어머니의 옷도 또한 갈아입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누워둔 상태로 그대로 놔뒀길래 그 지경이었습니까? 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t was obvious that 가주어의 대리아 진조 분명했습니다. No one. 그 누구도 또 헤드베이드드 썼지. 목욕시켜주지 않았구나. My mother, 우리 어머니를 in some time, 한동안. 그래서 I ring, rang, rung, 그런가? 그래서 저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했었습니다. But, 하지만 no one came.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Finally, 마침내 I went to the nurse's station. 저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To complain 나왔네. 그의 목적은 불평 좀 하려고. 그래서 no nurse was there. 그런데 어떤 간호사도 그곳에 없었고요. 유일하게 있는 게 an aide. aide라는 건 이제 간호조무사 정도 되는 거지. 간호조무사가 told me that 이하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적어절 이끄는 생략 가능한 접속사 that지. The buzzer system. 아, 그 버저 장치가 배를 누르는 아까 거기 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병실에서 이렇게 눌러대는 거 응급 상황에서 그 버저 장치가 had been broken 또 과거 완료성 때 써서 고장 나 있는 상태였다라고.
그 보조관 여사가 말한 told보다 더 전부터 had been broken for several weeks. 몇 주 동안이나 고장 상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she also confided. confided가 뭐야? 어? 어, 이게 참 재밌는 어. 야, 이게 털어놓다지. 근데 왜 털어놓다인데 confidential 하면은 무슨 뜻이야? confidential. 컨피던스랑 비슷한 건가요? 컨피던스는 이게 털어놓다도 있지만 숨기다도 있거든. 얘는 또 컨피던셜은 뭐야? 비밀을 이런 뜻 아니야? 비밀이라는 뜻도 있지만 비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설명이 좀 장황할지 모르지만 이게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맥락이 되거든? 절친한 굉장히 친한 친구를 또 컨피던셜이라 그래. 그러면 왜 컨피던스가 자신감인지 생각을 해봐. 니네 세븐포카라고 알아? 어? 세븐포카야. 근데 상대방이 지금 에이스 세 장이 바닥에 딱딱딱 깔려있어. 와, 그럼 저놈 최소한 풀하우스 내지는 A를 만약 또 들고 있으면 포카 정도가 나올 텐데 나는 이미 내 손 안에 에이스가 에이스를 포함해서 자, 큐, 카, 에이스, 또 뭐가 필요하니? 텐. 그것도 로열로. 디아무리. 그래, 포카를 가지고 있어봐라. 그래서 내가 이걸 숨기고 있으면 어때? 나는? 네가 그래, 포카여도 내가 이기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숨기다가 자신감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뭔가 말해선 안 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걸 숨기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게 또 자신감이 될 수 있지. 그런데 이걸 누굴 보여줄 수 있어? 내 뒤에 내 편은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극명하게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로 그럼 여기는 지금 confided이니까 아 털어놓은 거야. 고백한 거야. confessed 이런 거 쓰겠지 보통. 자백하다 고백하다. 그치?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어? That they were very short of step. Be short of. Run short of. 무엇이 부족하다지. 자신들이 매우 직원들이 부족하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럼 this lack of care 이러한 보호 부족은 is acceptable은 받아들일 만한 unacceptable이니까 용인될 수 없는 이러한 보호 부족은 용인돼서도 안 되고 and dangerous 위험한 상황입니다. So please contact me to discuss this matter at once. 즉시 저와 접촉을 해서 연락이 닿아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주십시오. 어, 이제 법적인 이거 보세요. A copy 사본인데 of my mother's power of attorney giving me 그지? 아 그러면 attorney는 변호사잖아. 변호사가 나에게 준 어머니의 힘을 담은 그런 것 그걸 바로 위임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위임장 사본이 뭐야? 근데 giving me the right to handle her affairs까지 설명이 다 있네. 그녀의 일들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권리를 변호사가 제게 준 그러한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 힘의 사본. 그 쭉 설명이 이렇게 한마디로 뭐야? 위임장인 거야. 그래서 위임장 사본 하나를 is enclosed 바로 동봉이 됩니다. 이런 거죠.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마지막 문장에 A copy of my mother's power of attorney giving me the right to handle her affairs is enclosed me. enclosed 그러면 그럼 giving부터는 분사라고 봐야 되겠지. giving me the right to handle her affairs가 앞에 있는 my mother's power of attorney 이거를 수식하는 그치? 현재 분사구라고 보면 되고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정도는 외워두거나 서술형으로 혹시라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서술형 냈을 때 제대로 쓸 수 있으려면 재훈아! 니 좋아하는 거야! 재훈아! 15, 16에 맨 마지막 문장 있지? A copy of my mother's power of attorney giving me the right to handle her affairs is enclosed. 승호야! 무거워! 표시해놔. 빨리 다녀와. 자, 그 다음에 17, 18번 17, 18번은 이건 뭐
이거는 어떻게 나오면은 이것도 서술형으로 내면은 내용 파악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추상적인 내용들을 많이 써놓긴 했는데 17, 18번은 맨 밑에 요지 쓰기 해서 밑에 나와있지. 요지. 요지를 한번 먼저 읽어봐. 자신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굳어질 수 있으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겠지만 잠바 벗어놔. 빨리. 아, 추워. 아, 그러니까 추우니까 안 졸겠지. 빨리. 어? 계속 졸고 있잖아. 요지 한번 읽어보고. 17, 18번. 자, 이렇게. 선생님 약간 추운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지. 야! 물 한 잔 먹고 와, 너도. 빨리. 선생님 자리 가면 비타민 있어, 그리고. 일강이실. 비타민 하나 먹고 와. 공부할 때는 약간 춥다, 요 느낌 좋잖아. 따뜻하면 졸리니까. 아, 오게 어제도, 그러니까 치료받고 와가지고, 이렇게 뭐 둘이 막 이렇게 약간 뭐랄까, 상태가 되게, 낭만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준이 방에서 내가 보통 혼자 자는데 이놈이 같이 잔다고 옆에 와가지고 불 켜고 있는데 나는 공부하고 있고 걔는 잠드니까. 네? 누구냐? 민준아, 너도 물 한잔 먹고 와. 잠을 못 자. 정욱이도 지금 밑에로 때. 잠바 벗어, 잠바. 너무 졸려. 승재도 그렇고 이것도 너무 열심히 하는구나 요즘. 야자 시간에 요즘 공부 분위기 좋냐? 어? 야자 시간에 감독 누가 해? 담임 선생님이 하죠? 담임 선생님은 그때 뭐 하죠? 맨날 달라. 아, 맨날 달라? 맨날 다른 것도 뭐야? 그러니까 정해요. 아,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긴 니들 저기 이론관 뭐 이렇게 모아서 하지?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몇 분만 이렇게 번갈아서 하시면 되네. 질문 같은 거는 안 하나? 이왕 운영할 거면은 뭐 국어 선생님이 네. 담당하실 때 국어 선생님한테 질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청산하고 시스템으로 하네. 발표는 아니야? 1차 발표 몇 명? 10명이라고? 서울대가 10명? 1차는 10명. 연고대 뭐 이런 데는 어때? 실적이? 전혀 말씀 없으셔? 아니, 이번에 뭐, 하여간 외고에서 그 2대 왕창 다 떨어지고, 연고대 왕창 다 떨어졌대. 그래서 일반고에 점점 더 대학문이 열리고 있다는 긍정적 소식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자, 맨 밑에 봤냐? 자신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굳어질 수 있으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17, 18번 맨 위에 The fear of doing something new or different.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형용사가 뒤에 반드시 오지. 그래서 새롭거나 뭔가 다른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새롭고 다른 뭔가를 한다는 그 두려움이 can keep you locked in its grip. 아, 그것이 소나기에 그럼 그것의 소나기는 뭐야? 그 두려움의 소나기에 너를 계속해서 가두게 된다. If you don't find your way out, 네가 그 싸워서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그 소나기에 잡혀 있게 되는 것이다. 됐니?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갇혀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sometimes 때때로는 it helps you to make strong demands. 그럼 it는 가져오겠지. 때때로는 도움이 된다. 너가 뭐 하도록? 어, 아니네. 그럼 sometimes it. 그럼 it는 또 뭐야? 야, 지금 자주 나오네. it 나오고 it's great. 아, 까만 좀 피하자. 또 안 지워지기 시작하네. it's great에 it 하고 그리고 이거 it는 다 네. 두려움이지. 그리고 something new or different. 그거 말하는 거야. 뭔가 새롭고 다른 일을 한다는 두려움, 그게 지금 핵심 소재인 거야. 그 두려움은 네가 그것과 맞서서 싸워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두려움의 소나기에 계속 갇혀있게 되는 거고 때때로는 그 두려움이 helps you, 너를 돕기도 한다.
to make 해도 되지만 그냥 make 해도 되지. helps you make, helps you to make. 네가 make a strong demand, 강력한 요구를 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of yourself. 그치? 네 스스로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를 하도록 도움도 준다. but, 하지만 you can't force the issue. 너는 그 문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치?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두려워서 네 스스로에게 막 다그칠 수는 있지만 강제로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this is, 이때가 바로 this is the place인데 이게 생략이 된 상태죠. This is where. 이곳이야말로 바로 where getting a personal trainer or joining a gym. 아, 개인 트레이너를 구하거나 아니면 체육관에 가입을 하는 것이 can be helpful, 도움이 될 만한 딱 그 지점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장소까지 나왔네. 새로운 거 뭔가를 하는 게, 아, 체육관하고 개인 트레이너 나온 거 보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운동 얘기인 거 알 수 있는 거지. 야, 네가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평상시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려다 보니까, 그지? 뭔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너 스스로에게 그래, 아침 좀 더 30분 일찍 일어나야지 이러고 이제 강력한 요구를 스스로 하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강제는 아니잖아. 아우씨, 날씨도 추운데 내일부터 하지 뭐, 일주일부터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바로 이때가 this, 이 지점이, 그지? 아, 개인 트레이너나 아니면 체육관에 그렇게 가입하는 일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딱 그 부분인 것이다. 됐어? 재훈아, 잠바를 그새 또 입었네. 어휴, 졸려 그럼 자꾸. 자, 그럼 upon occasion. 원래는 on occasion이지. on occasion. 뭐 그것까지 뭐 시험 포인트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고풍스럽게 쓴다고 on 자리에 upon을 쓰시는 분들이 있고, 이거 그냥 평상시에 하면 occasionally, sometimes 이렇게 쓰면 되잖아. occasionally. S가 하나네. Occasionally. 가끔씩 있다고 칩. Sometimes. So 가끔씩은 we all need someone.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근데 어떤 누군가? To inspire. 영감을 줄. Ourselves가 아니겠지. 왜? 우리는 someone을 필요로 하는데, 봐봐. Someone인데 to inspire. 영감을 불어넣어 줄 사람이야. 근데 누구에게? 우리에게. 왜?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행위를 찾는 거야, 항상. 행위를 찾고 이 목적어 자리에 이 누구누구를 영감을 불어넣는 건 누구누구지? 얘잖아. 그치? 영감을 불어줄 누군가는 그럼 얘가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주니까 이 녀석과 똑같으면은 이제 셀프를 붙이겠지만 다르니까 여기는 아웃셀브즈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지. 항상 준동사 자리가 됐던 문장의 동사가 됐던 행위 주체와 행위를 당하는 객체 사이의 관계를, 저기 ourselves가 아니라 u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줄 누군가를 항상 우리 모두는 필요로 하는 것이다. 왜? To get our bodies moving. 자, 시험 포인트다. 자, 정 차리고. To get our bodies moving. 보통은 너희들이 get 목적어랑 get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 아니면 pp 이런 정도라고 교과 과정에서 많이 설명되는 게, 그러니까 목적어가 이걸 능동으로 할 경우엔 to 부정사, 얘가 수동으로 당할 경우엔 pp. 이때 get는 뭔데?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I got him, 나는 그가 to repair the car. 나는 그가 차를 수리하도록 시킨 거야. 근데 밑에 보면 이제 차가 수리되도록 하겠지. I got the car repaired. 나는 자동차가 수리되도록 시킨 거야. 이때는 시키다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공식에 들어맞는데, 그럼 여기는 시키다가 아니라 뭐야? 목적어가 나왔고 ing가 나왔어? 이 앞에 있는 주체가, 이 앞에 이 get를 시키는 주체가 능력을 발휘해서 목적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할 때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have 동사도 마찬가지야. have 동사도 have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 have 목적어 pp를 쓰는 게 아니라 have 목적어 ing 쓸 때 똑같이 이럴 때도 쓴다고. 그럼 여긴 뭔데? 아하,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끔 하기 위해서 해. 그리고 our heart 똑같은 거야. 지금 병렬이야. get our heart 우리의 심장이 pumping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and 그리고 우리의 아 그 다음은 또 to start네 그리고 to start making healthy choices 아 건강한 선택을 하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영감을 불어줄 즉 격려를 해줄 누군가를 다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가끔씩은 대님 그래서 ing 두 개 쓰인 거 기억하느라 our bodies 뒤에 moving, our hearts pumping 그리고 to start 뒤에는 사실 뭐 making 해도 되지만 to start, to make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고 됐어? so sometimes 때때로 we just get into a bad pattern 여기서부터 이제 때때로 우리는 그저 나쁜 행동 방식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면 not taking care of ourselves first 먼저 우리 스스로를 보살피지 않으면 이게 주어로 쓰인 거지 동명사 주어 먼저 우리 스스로를 보살피지 않는 것이 becomes a habit 습관이 되어버리고 then 그 다음에는 a lifestyle 이게 문제로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다 이해되니? 처음엔 그냥 나쁜 행동 패턴 하나에 빠져드는데 그걸 스스로 그걸 케어하지 못하면 습관이 되고 그러다면 완전히 굳어진 생활 방식, 그지?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if you think that you are there, 만일 네 생각에 네가 그 지경에 있다면 it's really time to, 자 이건 밑줄, it's really time to make some changes. 이건 리딩 스킬이지. 오랜만에 나오는 표현인 것 같다, 그지? 그러면 it's really time. That you should 뭐 해야 되는데 should make some changes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필자의 주장이 잘 드러나잖아 아니 should라는 조동사를 통해서 아 여러분이 분명히 뭐뭐 해야 하는 때이다 하고 주장이 드러난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또 가정법처럼 바꾸게 되면은 It's time that you made라는 가정법으로 바뀌게 되고 네가 변화를 했어야만 하는 때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역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표현이 너희 책에 나오는 for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for 목적어 to 부정사가 뭐뭐 해야 될 때다 하는 이런 time과 어울려서 다닌다 그럴 땐 이건 필자의 주장이 드러난 부분이다 라고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나 보지 어떤 변화들을 해야만 할 정말 그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쩌라고? So, 그러니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장해놓고 Put down that cigar or candy bar 나쁜 습관들 예를 들어주는 거야. 그 물고 있는 담배나 그지? 막대사탕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pick up a bottle of water 그리고 물 한 통을 집어 드세요. 그리고 change into your walking shoes 그리고 당신의 그냥 운동화로 갈아 신으세요. 마지막 엔드 병렬 구조 명령법 hit the pavement 도로를 그지 달리세요. 이런 뜻이. 그냥 운동해라래 결국 운동해라. 지금 여기서 요지는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자신도 모르게 나쁜 습관이 굳어질 수 있으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든 어쨌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라는 게 뭐야? 운동을 하라는 얘기네, 그지?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마 이제 트레이너가 아닐까 싶어요. 퍼스널 트레이너가. 보통 PT하고 많이 붙어있지 않냐 요즘 벽에? 무슨 헬스클럽 3개월에 10만원 뭐 PT 무료 막 이렇게 돼 있잖아. 퍼스널 트레이닝 그러니까 보통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이게 들이쉴 때랑 내뱉을 때가 있는데 그걸 잘못하면 막 늑막염도 오고 굉장히 운동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어. 기본적으로 PT 뭐 이렇게 다 일일이 다 안 가르쳐줘도 이게 처음에 방문한 사람에 대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서비스인 거야. 운동기구들 각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은 거기 붙어 있기도 하지만, 또 가면은 또, 이제, 사우나 실도 있잖아. 아유, 승재도 졸리고. 너 어제 몇 시 잤냐? 공부 몇 시까지 하다 잤어? 요즘 수행하냐? 승재, 수행했어? 공부한 거야?
인식하셨어요. 공부하느냐고? 승훈 어제 야동 보느냐고? 아, 축구 봤나? EPL? 어제 잠 깼네. 일찍 깨워봐. 민준. 오늘 일찍 왔지만, 어? 일바로 왔대, 일바로. 나도 이따 동영상 보여줄게. 19, 20번. 자, 19, 20번이 이제 음악이다, 음악. 이야, 뭐 음악. 노래 뭐 내용이, 뭐 음악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야, 많이 또 게임이 재밌을 것 같더라. 우리 통키타 동아리에요, 권은 선생님이. 근데 한 20년 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금요일 밤에 불금이라 그래서 저기 광화문에서 만났더라고. 광화문에서 만났는데 뭐 가족들 맥주 한 잔씩 하고 그러더니 10,000원 내외 상당의 선물들을 하나씩 가져오는 미션이 있어서 다 가져와가지고 선물 교환을 하는데 이렇게 번호를 써서 먼저 1번 뽑은 사람이 자기가 선물을 하나 일단 골라 그리고 이제 그걸 공개하면은 2번 뽑은 사람이 그걸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자기가 안 개봉한 그거랑 같이 맞교환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많이 또 게임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도 나중에 뭐 동창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한번 응용해봐. 모임을 갖게 됐다 그러면 야 우리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로 해서 그 자리에서 뭐 싱거우니까 싱숭생숭하니까 많이 또 게임이라도 하자 그래갖고 서로들 이제 필요하다 생각한 거를 번호가 뒤에 있는 친구가 좋겠지. 그 중에 이제 자기가 고르고 싶은 거랑 딱 해갖고 이제 포장 안 뜨는 거를 딱 주고 그걸 가질 수 있으니까. 자, 보다 밑에 보니까 맨 밑에 음악의 구조화에 대한 인식은 조화롭지 못한 것을 인식할 때 더욱더 잘 인식된다. 무슨 소리야? 음악의 구조화. 어쨌든 음악에 뭔가 구조가 있는데 그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조화로운 어떤 규칙적인 걸 인식할 때보다는 이게 조화롭지 못한, 그지? 그러한 점을 인식하면, 그지? 인식이 쉽다. 그래도 쉽지 않네. 자, 한번 보자. 어떤 내용이지? 자, all music is structured. 모든 음악은 구성되어져 있다. along. 무엇을 따라서? some organizing principle. 그럼 along이라는 건 according to 이래도 되는 거겠지. 어떠한 구성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조직되어져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 음악은 뭐가 있다고? 아, 구성 원칙. 구성 원칙을 따른다. 형님, 이렇게 시작한 문장이야. 굉장히 글을 이해하기 어렵게 쓴 사람 같아. 근데 if not 이렇게 돼 있어. if not. 야, 이건 시험 문법 포인트 시험이야. if not을 제대로 다 쓰세요. 이러면 어? otherwise 그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로 쓰면 otherwise고 if를 살려서 요 비어있는 걸 다 채워 쓰세요 하면은 if 앞에 얘기한 all music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그냥 it가 되겠지. 그지? 만약에 모든 음악이 is structured인데 그러면 is structured이니까 or not structured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진 거야? world도 빠졌고 이것도 빠졌고 앞에 다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 대신 가정법 과거라는 티는 내야지. 만약에 찾아서 쓰세요 그러면 밝혀 쓰세요 그러면 만약에 그 모든 음악이 그러한 어떤 규정 원칙에 따라서 구성 원칙에 따라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면 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가정법 과거를. We would just experiment. 우리는 그저 경험하게 될 뿐이다. 무엇을? chaotic 하면 무질서한. chaos 알잖아. 그지? chaos라고 불리는 무질서. chaotic. 아, 무질서한 사운드. 소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해되니? 그렇구나. 그래서 이 원칙이 없으면 무질서한 소리가 막 나올 테니까 뭔가 원칙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 좋았어. 그럼 how is music structure perceived?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음악 구조가 인식이 될까? 그지? 그러면 아, 그럼 이제 우리가 퀘스천을 던지는 거야. 음악 구조는 어떻게 인식을 할까?
이걸 설명하는 그린의 결국은 음악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랬더니 on a basic level, 아 이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수준에서 structure, 구조라는 것은 is perceived, 인식이 된다. as reactions, 반응으로서 무엇에 대한 반응? to the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것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식이 된다. 어떻게 된대? 아, 예상하지 않은 것. 예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그지? 그래서 인식이 되게 된다. 됐냐? 그럼 뭔 소릴까? 그랬더니, the expected. 야, 이거, 네모 해놔라. the expected. 왜? 올해 수능 어법 정답이 더 플러스 형용사. 근데 여기는 is 해놨어. 왜? 그럼 더 플러스 형용사는 또가 무슨 뜻이 있으니까 추상명사라는 의미도 있지. 그래서 여긴 추상명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예상치 못한 그거 이렇게 보면 돼. 예상하지 못한 것이 is seldom noted. 종처럼 주목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걸 반응해야 되는데 종처럼 주목되는 법이 없대. 그러면 아 여기 나오네. If a tooth is missing in a smile, 만약에 미소 속에 치아가 하나 빠져 있다면, this is the tooth we will notice. 이것은 우리가 알아차릴 그 치아인 것이다. 그럼 we will notice 뒤에 목적어가 선행사 the tooth니까, 그지? the tooth that 목적 격관계되면서 생략됐지. 그럼 the missing tooth, 그 빠져 있는 치아는 indicates that, 역시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인데, 대디아를 나타내 주는데, We were mistaken.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About the structure. 그 치아 구조겠지. 그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을 가리키고. And that. 요거는 생략하면 안 되는 목적어절 접속사 that야. Indicates의 첫 번째 대절의 that은 생략하지만 and 뒤에 대절은 생략이 안 돼. 왜? That we have to replace it. 아, 그 빠진 그것을 우리가 대체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괜히 이거를 빠진 이에다 비유한 거야. 그래서 빠진 이는 뭐야? 빠진 이는 쉽게 인식 가능하잖아. 그치? 그래서 빠진 이가 뭔가 아 문제가 있으니 뭔가 대체해서 해결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야. 미소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가 하나 빠져 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likewise 요게 바로 핵심이다. 기억해라 요 연결사.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할 때 요 붙어있지? likewise, similarly in the same way. 그러니까 뭐 추가를 할 때 첨가를 할 때도 쓰이지만 얼마 전 니네 2학년 이번에 by the same token 안 나왔지? 지금 하도 여러 개를 봐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같은 이유로. 그래서 이게 앞에 있는 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했잖아. 그래서 요거 이빨로 이해를 돕는 거로. 그리고 나서 이제 요지를 전달할 때 요 장치를 많이 써먹는 거야. 제가 이제 음악에 그 구조가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구조를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데 기초적으로야 뭐 쉽겠지만은 예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음악에 대한 인식은. 근데 이걸 직접 말씀드리면 힘드니까 이빨이 빠졌을 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이빨을 채워넣어서 대체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인식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마찬가지로 If one of the instruments in an orchestra, 관현악단 속에 어떤 악기들 중에 하나가 is playing out of tune, 뭐야? 음이 맞지 않는 걸 out of tune인 거지. 아니? 만약에 음이 맞지 않게 연주를 하고 있다면, 삑사리를 내고 있다면 it will be heard. 그것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요거를 뭐로 한 거야? 아, 음을 이탈해서 연주하는 악기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아니, 그거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한 거구나. 그럼 그 소린 들릴 거니까.
그럼 the fact that 팻 이하라는 사실은 접속사 대체 동격 mismatches 조화롭지 못한 것들 그렇지? 조화롭지 못한 그 것들이 draw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끈다 라는 사실은 makes us remember 우리가 기억하게끔 만듭니다. 사용 목적어 동사원형 뭐를? mismatches 아 그 조화롭지 못한 소리들을 easier than matches 조화로운 소리들보다 더 쉽게 기억하게끔 만듭니다. 그럼 이거구나. 아까 예상하지 않은 것 요거를 찾았어라 그럼 뭐를 찾았어야 돼? 그지? 아, 관현악단 속에 음을 이탈해서 연주하고 있는 그 소리.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학교송이 뚝뚝뚝 이렇게 가야 되는데 뚝뚝뚝 이렇게 가는 소리가 하나가 잘못 나면 그거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화로운 예상대로 흘러가는 소리는 그지? 인식을 못하는데요. 괜찮! 이수근이가 뭐 수근이가 이런 거 했었잖아. 고음불가 굉장히 고음이 나오는 노래에서 널 사랑해 이렇게 나올 때 많은 반응을 보였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 아 그런 거구나 음악이란. 그래서 결국 결론은요 The matches are called are so called 그래서 아 조화로운 것들은 그래서 불리우게 됩니다. Redundant information 뭐야? 남아도는 정보, 잉여 정보라고 불리웁니다. That does not draw our attention. 뭐야? 우리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잉여 정보라고 그래서 불리는 것입니다. 됐니? 네. 이해되니? 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조화로운 소리들 조화로운 소리는 인식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를 잉여 정보라고 하더라. 글쎄 이 글을 쓴 의도는 잘 모르겠어 선생님 볼 때 음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지 않을까? 왜 조화로운 소리들을 잉여정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그 조화롭지 못한 것을 인식을 한다 물론 이게 변증법적인 거겠지 이런 걸 인식하고 잉여정보들은 굳이 인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잔잔하게 그지? 굳이 인식하지 않으면서 들을 수 있는 게 음악인 거니까. 이거는 거의 음대 전공, 그지? 계열 기초 정도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인 거야. 그래도 알아두어라. 뭔지는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와 자리 알지? 그래서 요 likewise 들어갔던 요 문장의 위치하며 순서하며 이런 것들은 기억을 좀 해놔야 된다. 아니 redundant 어휘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고. 됐어요. 19, 20번. 계속 달려가자. 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시간을 봐봐. 잘 잤잖아, 너희는. 그래, 잠깐 쉬었다가. 아, 22강까지만 들어간다 그랬지? 네. 오케이, 잠깐 쉬어. 재수생들이 오기 전에 그 전주에는 재수 안 한 애들이 왔었거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 고백했기 때문에. 중등부에 보면은 뭐, 이은재 학원 숙제 정답을 공유하는 카페가 있었거든. 예전에. 근데 이 녀석들도 뭐, 선생님, 저는 책 한 권을 숙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느꼈어요. 뭐 이런 것들 진짜 시작해서. 나쁘네요. 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여간 난리가 났었대. 정말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박 선생님이 다 태워다 주고 애들 하여간 진짜 여기 없는데 여기 없는데 여기 없는데 태워다 주세요 집까지 있는데 아, 집에 갈 수 없는 지경이 된 몇 명들이 되지 있는 거야 보내고 있어. 자 그럼 22강 올림푸스의 마지막 강이네. 그러면 17, 18, 19, 20, 21, 22 6강 요거 30 지금은 30개밖에 안 되고 아 녹아서 이번에 들어가는구나. 너희 세과 들어갔지? 네 스페셜 레슨 2까지 들어갔으니까 세과 그리고 모의고사 6개 딱 좋네. 36개 교과서 세과
자, 1, 2번 보자. 1, 2번은 그냥 피보나치라는 분, 우리에게 십진법, 지금 사용하는 십진법을 전해주신 분이야. 자, 레오나르도 피사노. 근데 who is better known by his nickname 피보나치. 아, 그의 애칭 피보나치로 더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피사노라는 사람은 is a 13th century Italian mathematician. 13세기의 이탈리아 수학자입니다. 자, 피보나치는 was born in Italy.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but 하지만 was educated in North Africa. 북아프리카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His father held a diplomatic post in 부지아? 알제리아. 아, 알제리아에 있는 부지아 지역에 외교관 직위를 맡고 계셨고요. And 그리고 he was taught mathematics there. 그는 그곳에서 수학을 배웠습니다. So he traveled widely with his father. 그는 아버지와 함께 널리 여행을 다녔는데, and 그러다가 recognized the enormous advantages. 그렇지? 엄청 큰 이점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의 이점을? Of the mathematical system. 수학 체계의 아주 큰 이점을. 근데 어떤 수학 체계들이야? That were used. 주격 비동사 생략했겠지. In the countries they visited. They visited의 타동사가 이제 목적 없으니까 countries와 they 사이에 that which 관계되면서 생략되고. 그래서 그들이 방문했던 그 나라들에서 사용되던 수학 체계의 엄청 큰 이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는 ended his travels. 여행을 끝마쳤습니다. Around the year 1200. 1200년경에 여행을 끝마쳤고, and returned to Pisa. 아, 피사로 돌아왔습니다. So there, 피사에서 he wrote a number of important texts. 더가 아니라 a number of니까 수많은 중요한 서적들을 썼습니다. Which, 근데 어떤 서적들이었냐면 played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했던 in revive, 되살리다지, 부활시키다. So in reviving ancient mathematical skills, 고대 수학 기술들을 부활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중요 서적들을 썼고요. And 그리고 h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그는 또 의미심장한 기여도 했습니다. Of his own, 자기 스스로도. 형님, 자, although 비록 he is considered, 그는 여겨지고 있지만, to be one of the most talented mathematicians for the Middle Ages. 아, 중세 시기 동안에 이제 가장 재능 있는 수학자 중에 한 명으로서 여겨지기는 하지만, few people realize that. 거의 사람들이 that 이하를 모르고 있습니다. that는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고, 마지막이 강조요법. It was Fibonacci that 이하였던 것은 다름 아닌 피보나치였다는 것을 gave us our decimal number system. 아, 우리에게 우리가 사용하는 식진법 숫자 체계를 주셨던 분은 다름 아닌 피보나치였습니다. 근데 그 식진법 숫자 체계가 힌두 아라빅 넘버링 시스템. 아, 힌두와 아랍 사람들이 사용하던 숫자 체계. 근데 which 그런 것들이 replaced 대체시켰습니다. The Roman numeral system. 아,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수체계를 대체시킨 그러한 십진법 수체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은 다름 아닌 피보나치였습니다. 글쎄, 뭐 설명문 정도니까 쭉 보면 되겠네. 되냐? 이진법. 하긴 이것도 수학에 나오지 않냐? 이진법을 뭐 십진법으로 바꿔 쓰는 거 이런 거. 고등수학에는 안 나오나? 나와요. 아, 고등수학에 나오나? 중학교. 중등과정에도 나오고. 중학교 때 하고. 아, 중학교 때. 자, 그 다음에 3, 4번이 오히려 더 간단한 안내문이네. 3, 4번. 3, 4번을 보면 이제 표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글로벌 컨테스트야. 아, 그렇잖아도 동북고의 어떤 친구 한 명이 해커가 되고자 이 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원을 다 끊었어. 그래서 그래? 컴퓨터에 관심 있고 해커가 되는 게 꿈이라면? 그래서 일단은 그랬는데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보니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3319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집에서 이때 컴퓨터 학원은 그랬더니 학원에서는 그런 걸 안 가르친대. 자기가 관심 있는 걸. 그치? 고급식에 이런 걸 학원에서 가르칠 리가 없겠지? 공부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요즘 주말을 불사하고 와서 본문을 밀린 본문 암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어제 얘기해줬어. 검색해보니까 나와. RPG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도 있고, 요즘은 게임을 만드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게임에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하느냐가 중요해. 웬만한 클릭 몇 번이면 다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만 배우면 조성이 되니까. 그리고 블로거도 하나 만들고 그 게임에 관련된 모든, 요즘 뭐 해커에 대한 모든 그런 커뮤니티 찾아가서 그걸 서서히 하루에 10분씩을 하든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만 시간을 채우면 되는 거니까 빨리 네 거 만들어놔라 그랬지. 너들도 마찬가지. 뭐 어쨌든 정말 너를 위한 하루의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생각을 해보라고. 남들이 다 하는 구경수를 새벽 늦게까지 하는 건 좋지만 네가 정말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것이 평생, 그것이 뭐 직업과 연관이 없든 나중에 돈벌이와 연관이 없든 상관없이 네가 하면 좋을 만한 그거 공간을 이 세계 WWW에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봐라. 그 블로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블로거 컨테스트예요. Benefits between friends. 아, 친구들 사이의 혜택들. 블로거 컨테스트 표에 있는 거 보니까 Benefits between friends 반복되고 있고, 자, reblog 다시 블로그에 올려주세요. Any post 어떠한 게시글이라도 from BFB. 뭐야? BFB는 뭐의 약자였니? 좀 이따 나오겠지? Between Friends 블로그네요. Be our follower. 우리의 팔로워가 돼주세요. 팔로워라는 건 그 블로그에 뭔가 글이 게시가 되면 나에게 안내가 와서 내가 그걸 계속 팔로워 할 수 있게, 따라가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지? 그러한 장치지. Wait and see. 기다려서 알아보십시오. If you win the BFB gift bag. 여러분이 BFB 블로그에서 주는 선물 가방을 타시는지를 알아보세요. 자, 그래서 February 18th, 2월 18일, friends, 친구들에게 We are so excited. 우리는 너무나 흥미진진해 있습니다. To announce, 알려주게 되어서 Our first contest, 우리의 제1회 경연대회를 알리게 되어서 아주 흥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at Between Friends Blog, 줄여서 BFB에 우리는 Want to connect and interact. 서로 연결해서 상호작용하기를 원합니다. With our followers, 우리의 팔로워들과 on a personal level,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럼 in order to enter the contest, 그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선 please reblog one of our posts. 우리의 게시글 중에 하나를 다시 블로그에 올려주십시오. It could be recent or old. 그것은 최근의 블로그 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옛날에 올렸던 게시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다시 블로그에 올리는 작업. 자, 그럼 this contest, 이 경연대회는 is specifically, 엄밀하게 말하면 for our followers, 우리의 팔로워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So, 그러니 if you have not begun following us, 만일 여러분이 우리를 팔로우를 시작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please do so, 줄였지 please follow us, 즉 우리를 팔로우 해주십시오. Before entering the contest, 경연에 참여하시기 전에. 자,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서 we can get to know, we can learn to know, we can come to know, come to get to learn to, 동사 번역하면 뭐뭐하게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당신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And 그러면 we'll be able to contact you. 우리는 당신께 연락도 할 수가 있겠죠. If you win, 아, 당신이 우승이라도 하시면. So the contest begins today, February 18th. 아, 경연대회는 오늘 2월 18일 날 시작이 되고요. And ends next Monday, February 25th at noon. 아, 다음 주 월요일 2월 25일 정오에 끝이 납니다. We will then do a random drawing. 우리는 그러고 나서는 무작위 추첨을 하고 and announce our winner. 우리의 우승자를 발표할 겁니다. There will be only be one winner. 유일하게 딱 한 명의 우승자만 있게 될 겁니다. Although, 비록 we would love to give a gift. 우리는 선물을 드리고 싶지만 to each of you and every one of you. 여러분 각자 모든 한 분 한 분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긴 하지만 우승자는 한 명뿐일 겁니다. I'm curious about what's in our gift bag. 그럼 are you curious about? 해서 are you를 떼버린 거겠지? 아, 우리의 선물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호기심 있으시다고요? It's a surprise.
그것은 깜짝 놀랄만한 깜놀 선물입니다. But! 하지만 we'll give you a hint. 여러분께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It's a basket. 그건 바로 하나의 바구니인데요. That is full of kitchen, which is full of products. 상품들로 가득 들어있는 바구니. 근데 어떤 상품들? We have featured. Featured 뒤에 목적어가 없네. 아, 우리가 특집으로 다뤘었던 그런 프로덕트와 위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됐겠지. On Between Friends Blog. 아, 우리의 BFB 블로그상에 특집으로 다뤘던 상품들로 가득한 바구니입니다. Good luck. 행운을 빕니다. Yours truly. 아테나와 제시카. 아, 파워 블로거 중에 한 명인가 보다. 요즘 이렇게 블로그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면 거기서 만약에 후원금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사람은 그 밑에 남기게 돼 있지. 그치? 이 블로그는 어디에 후원을 받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막 난리가 났었잖아, 왜? 그치? 막 불법으로 기업들한테 찬조받고 막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관리,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신동민 차장층 되나, 그거? 얼마 전에 또 한 번 공무원들도 요즘 쉽지가 않은가 봐. 자, 됐냐? 그건 뭐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5,6번으로 가죠. 5,6번. 5,6번으로 가면 이제 기업들이 요즘 뭐 전화라든지 화상회의 같은 걸 하겠지만 이점과 거기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 맞거래인데 요 전문 용어가 나올 거야. 여기서 말하는 트레이드 오프는 맨 밑에 설명 나와 있죠. 한번 봐봐. 서로 대립되는 것 사이에서의 모순, 균형을 의미,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상호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내 생각에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일장, 일단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이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트레이드 오프라는 건 뭔가 주는 게 있으면 뺏기는 게 있고, 아, 뺏어오는 게 있고, 약간 give and take처럼. 자, 뭐 읽어보면 압니다. 자, meetings, pay라는 것들은 are actually a very expensive business activity. 실제로는 아주 값비싼 사업 활동입니다. Once, 일단 the cost per participant, 참여자당 그 비용이 is factored in. factor something in 그러면 무엇을 요소로 집어넣다니까 일단 한 참여자당의 비용이 그렇게 계산으로 집어넣어지게 되면 그지 아주 비싼 하나의 사업 활동이 되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밝혀진 거지. 소재가 뭐야? 아, 페이. 그지 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네. 그런데 페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아, 페이가 비싸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결과하고 이제 the result 연결서 문제였지.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meetings really need to be well run. 아, 회의들은 정말 잘 운영이 되어져야 하고 and well led, lead, led, led니까 또한 잘 주도가 되어져야 한다. 쓸데없이 잘못 운영되면 돈이 낭비니까. 그래서 그 결과하고 쓴 거고. 그런데 poorly run meetings, 왜냐면 형편없이 운영되는 회의가 waste time, money and resources, 시간, 돈, 자원을 낭비하게 된다. And 그리고 poorly run meetings are far worse. 잘못 운영된 회의는 훨씬 더 나쁘다. Then 뭐보다? No meetings at all. 전혀 회의를 안 하는 것보다. 대님,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요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잘못 운영됐을 때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자원 낭비, 그런 얘기를 한 거지. 회의를 안 하느니 못해지기도 하니까. 그러면 궁금해지잖아. 어, 그래. 그러면은 비싸고 잘 운영돼야 되는데 잘 운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설명을 하고 싶겠지. 그 얘기가 이어질 거야. 자, 그럼 the need for effective organized meetings. 주어가 더 니드지. 효과적이고 조직화된 회의를 위한 필요가 그래서 has become 되어버렸다. Even more intense. 훨씬 더 강렬해졌다. 그 필요가. 뭐 때문에? With the increasing demands on people's time. 아, 사람들의 시간에 대한 점점 더 많아지는 요구와 and 그리고 with the fact that 이렇게 걸리면 병렬이겠지.
100 이하라는 사실 때문에 Members of an organization, 한 조직의 구성원들이 may not be in the same workplace, 같은 작업장에 없을 수도 있고 or even in the same country, 혹은 같은 나라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사람들의 시간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요구해지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뭐야? 그래서 효과적이고 조직화된 회의의 필요성이 훨씬 더 강렬하다. 계속 이 얘기하는 거네, 그지? 이걸 하기 위해선 효과적인 그리고 조직화된. 그래서 이 같은 얘기잖아, 그지? 이 회의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지. 아직까지 본론이 없네. Fortunately, 여기 특격적이 있지. Fortunately, 장사해 먹으려나 봐. 운이 좋게도 New Technologies, 이 해결책을 갖다가 새로운 기술이 해결을 해주나 보다. 새로운 기술이 뭐 한다? Provide alternative, 대안을 제공해 준다. 누구에게? To conventional face-to-face meetings. 전통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회의에 대한 대안을 around the table, 탁자 주변에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회의, 전통적 회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 준다. 대안이 있다는 얘기지. 여기 이제 문제점으로 같은 곳에 없는 그러한 회의도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 그러려면 뭐 여기서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 회의해야 되는데 뉴욕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갔다가 아니면 걔가 오든가 비용도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러니까, 그랬을 때 기술이 해결해 주는데 for example로 곧바로 주네요. 예를 들자면 phone and video conferencing, 전화회의나 화상회의가 can save time and money, 시간과 돈을 절약해 줄 수 있다. 뭐를 예를 든 거야? 전화, 요즘 뭐 핸드폰 다 터지니까, 또는 화상, 이제 이러한 기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시공간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주네. 그런데 또 뭐래? Still, 계속 왔다 갔다 하네. 그렇지만 There will always be, 요거 봐라, There will always be. 원래 빈도 부사라는 게 뭐보다 뒤야? 조동사 뒤, 비동사 뒤, 보통 요 뒤에 오는 거잖아. 그리고 일반 동사 앞. 근데 지금 will이라는 조동사가 나와 있는데 will always 빈도 부사 왔고 비동사가 뒤로 밀려나지. 그러니까 비동사랑 조동사가 함께 오니까 always 위치가 그 사이로 끼어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조비디가 아니라 조비디? 조 PD 노래는 잘 못 들어봤고 DJ DOC 노래는 열나 신나더라. 무슨 새누리, 흉 새누리당 뭐 빽차 준비했다 당 준비해 빽차 뭐 이러고 음이 완전 끝내주더라고. 그러니까 2차 촛불을 할 때 원래 쓰려고 한 노래인데 너무 여성 비하적인 미스 박 뭐 이런 거 들어가고 막 그래갖고 약간 여성 단체에서 반대를 심하게 했나봐. 여성 비하 입에 탁탁 감기더라고. 미스 박이요? 박? 그게 왜 여성 비하? 뭐 미스 박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 들어볼래? 네. 야, 민준이 이렇게 와. 민준아! 네. 너 노래해야 돼, 빨리 와. 그거 네 마음대로. 근데 이거 되게 좋은 게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음원 공개한 거니까 써먹기는 아주 좋을걸?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그거를 뒤집을 만한 걸 만들 수도 있어. 이거 되게 좋아. 웬만하면 미국에서 먹힐 수 있는 되게 입에 착착 감기던데? 너무 음이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찾아들어? 내가 봤던 기억을 지금 되짚어가면 여기 있다. 시사모라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물고기 아니야? 시샤모고 그건. DJ 디오씨입니다. 이게 뮤직비디오보다 더 삘이 오는데 끝내줘. 가사 내가 가사 불러줄게. 텐핀.kr 수치인 분명 제목이. 역시 형들 안 죽었네요. 댓글로 올려. 민준아? 자식도
노래 좋아하는구나, 너도. 화면이 참 마음에 드는데. 아, 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네? 대면보고, 그래서 서면보고로 바꿨나봐. 딱 지금. 가결만 되면 아마 이 노래가 1위로 치오르지 않을까. 잘 만들지 역시. 너희들 이제 대학 들어가면 클럽 갈 거 아니야. 클럽 가면 이제 DJ DOC의 여름에는 여름 이야기, 지나간 여름날, 겨울에는 겨울 이야기, 하얀 눈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지? 네 친구의 여자친구를 봤는데 우와 너무 예뻐, 흔들리는 요정으로 바뀌어서 나타났어 최근에. 항상 나오잖아. 그리고 또 누구야? 코요테, 신지. 걔는 두 글자 노래 무지하게 맞잖아. 클럽 가면 항상 흘러나오는. 그래서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우, 역시 DJ 도시 안 죽었네. 얘가 좀, 하늘이가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늘이가 좀. 걔도 안 좋지, 그, 이준호인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아무튼, 뭐 잘 돼야지. 자, 됐냐?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화상이 여전히, 아, 거기 하다 말했구나. So still, 여전히, 그러나, there will always be, 빈도부사한 거야. 항상 있을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trade off가. 그치? 양자 균형이라고 해놨는데, 1장 1단이 항상 있을 것이다.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 즉, the efficiencies of virtual meetings. 그치? 아, 가상회의. 아까 화상회의하고 전화회의 얘기했으니까, 그 진짜가 아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상회의의 그 효율성과 and the limitations of remote communications methods, 원격 대화 방식이 가져다주는 그 한계점들. 카페 건 장점, 제 건 단점이잖아. 그래서 가상회의의 효율성과 원격 대화 방식이 갖는 그 한계점들 사이에 나타나는 트레이드 오프가 주고받고 하는 양자 균형이 항상 있게 될 것이다. Especially, 특히나, when the video or audio connection, 그 비디오 연결이나 오디오 연결이 is lost, 끊기게 될 때, just as, 막 무모하려 하던 참에, just as the meeting leader, 그 회의를 이끄는 사람이 was about to make an important point, 중요한 요점을 막 밝히려고 하는 순간에, 그지? 음성이나, 비디오 화면이 끊기게 될 때, 특히나 그러한, 아, 안 좋은 면도 있구나.
그러니까 장단이 있다 라는 순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옛날에 막 개그 콘서트에 뭐 우주 같은 데 나와서 여기는 알파 3호 막 이러고 막 화면이 끊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 바람 나 막 이러고 오해를 불러일으켜 게 그랬던 개그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되냐? 뭐 내용 자체가 글쎄 선생님도 이 화상 그때 캠으로 이 배터리가 나갔을 때 이 캠코더 배터리 나갔을 때 해봤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내 컴퓨터 이거 아주 구형은 아닌데도 Core 2 듀오면은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 적절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화상이 제대로 돌아가야 되지 않아? 어. 듀오. 전 적절한 수준 아니야? 한참 후진이냐? 요즘 워낙 발달이 빠르니까. 거기 좀 아냐, 너? 근데 뭐, Core 2? 뭐, 잘하는 것처럼. 들어는 봤어. 자, 이제 7번이다, 7번. 럭키 7. 야, 이건 또 진짜 대박이네. 기호학. 와, 기호 언어학. 이건 뭐, 언어 전공 계열 기초 같은 데서나 들을 법한 내용인데, 그래도 한번 봐봐. 무슨 일인지. 정리하면서 볼 테니까. 자, 문장 넣기 문제라서 내 논문을 읽지 말고, 그냥 the idea of, 거기서부터 한번 봐봐, 그냥. 자, the idea of reading works of art. 그래서 예술 작품들을 읽는다는 생각이, 됐니? The idea of reading works of art. 세훈이 왜? 아니잖아. 5, 6번 지금 했잖아, 좀 전에. 네, 했죠. 어. Hey. 네. 아, DJ DL 씨 노래 들으면서 다 지웠어. 했어요? 했어. 이거 동영상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따 보여줄게. 아, 안 나는데. 보내줄게. 너 아까 텐트 치고 잤잖아, 여기서. 네. 그래. 그때밖에 안 잤잖아. 그때 일어나 BFB까지 한 건 기억나는데. 아, 큰일이네. 알츠하이머 아까 지문 읽었었는데 너도 지금 깜빡깜빡 하나 보다. 심각하지? 승호가 안 보인다. 몇 번 지금? 7. 어? 7. 7번. 야, 승호야, 청문장 읽고 해석해봐, 그럼. 위에 것도 읽어요? 아, 맨 위에 거 원문 빼고. 밑에. 이 아이디어고. The idea of reading works of art comes from the reality of which often uses terminology based on language to give us a process of interpretation. 어, 좀 추상적이니까 잘 봐봐. 그래서 예술 작품을 읽는다는 생각은 comes from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semiotic theory, 아 기호 언어학 이론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 기호 언어학이네. 기호 언어학에서 예술 작품을 읽는다는 그 생각이 나왔대. 근데 which 그 기호 언어학 이론은 often uses 종종 사용한대. 뭐를? terminology. terminology가 뭐래? term이 용어잖아. 어? terminology는 전문 용어. 전문 용어를 종종 사용하는데 어디에 기초한 전문 용어야? Based on language. 언어에 기초했는데 어떤 언어? To discuss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해석의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언어에 기초한 전문 용어. 무슨 뭐 언어에 기초한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지? 언어에서 나온, 언어에서 뽑아낸 그 전문 용어. 그거를 사용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아, 뭔가 예술 작품을 해석. 예술 작품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언어로 구성되어 있대. 언어에서 나온 거래. 자, 그래서 for semiotics. 아, 기초 언어학, 기호 언어학에서는 language, 언어가 has become the mother form of communication. 언어라는 게 의사소통의 모형인 그러한 모델인 형태가 되어버렸대. 당연하겠지. 지금 언어에 기반한 그러한 전문 용어를 쓰니까. 되니? 자, 그런데 in semiotics, 아, 기호 언어학에서는 a text, 하나의 문헌은 is an assemblage. assemblage는 collection과 비슷한 하나의 집합체야. of signs, 기호들의 집합물이다. 근데 어떤 기호들? that are constructed and interpreted.
구성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rules or conventions. 아, 어떤 규칙이나 어떤 전통적인 관례에 따라서 over particular medium or form of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특정한 매체나 어떤 형태를 띠는 그러한 규칙과 전통적인 관례에 따른, 그지? 구성과 해석이 되어지는 기호들의 집합물. 뭐래? 그러니까 기호 언어학에 나오는 이 문헌이 있대. 기호 언어학에 나오는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는 뭐에 의해서? 아, 규칙과 관례를 따르는, 규칙과 관례를 따른 그러한 해석, 이것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지는 뭐래? 해석이 되어지는 기호의 집합. 이거를 바로 기호 언어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아직까지 개소리가 찍이지? 다 추상적이야. 자, 그런데 thus,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A novel is one kind of text, a poem another. 네모쳐라. One 네모치고 another. A is one, B is another. 그러면 A가 하나요, B가 또 다른 하나요? 그러는 게 아니라 A와 B는 서로 별개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A와 B는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소설과, 그지? 시는 서로 별개의 문헌이 되는 것이다. 별개의 글이 되는 것이다. 됐냐? 그래서 소설과 시에 대해서 서로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해놓고, 이제 주어진 문장을 봐봐. So, 맨 위에. 그래서 in this sense, 이러한 점에서 a work of art, 하나의 예술 작품은, 즉 시나 소설, 하나의 예술 작품은 can be referred to as a text, 하나의 글로서 지칭될 수가 있고, and 그리고 the systematic process of interpreting that work, 그 작품을 해석하는 체계적인 과정. 근데 어떻게 해석하는? According to the rules governing that kind of text, 그러한 종류의 글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에 따라 그 작품을 해석하는 체계적인 과정이 can be referred to as reading, 읽는 것, 독서라고 지칭될 수가 있는 것이다. 됐니? 그래서 어쨌든 그것의 예로 서로 다른 이 언어 사용이 지금 시나 소설에서 사용되는 게 달라서 이렇게 별개라서 맞아? 그래서 뭐라는 거야? 쉽지가 않네. 어쨌든 한 예술 작품은 하나의 텍스트로, 각각의 텍스트로 불리는데, 얘는 시라는 텍스트고 얘는 소설로 불릴 수 있는데, 그게 뭐래? 그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그 규칙에 따라, 그지? 여기에 시라는 텍스트나 소설이라는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이 있는 거야, 여기. 그지? 이 규칙에 따라서 해석, 규칙에 따라서 이 글을 갖다가 해석을 해내면, 그랬을 때 이게 이제 텍스트라고 불리게 된다는 거. 이해가 되니? 뭔 소린지?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나의 심장, 나는 그녀의 시장. 이런 식으로 시처럼 쓰는 글이 있을 거고, 그녀는 오늘 밤에도 또 한다. 벌써, 어? 벌써 며칠째 계속 한다. 뭐예요? 지금 궁금하지? 네. 그럼 이건 이제 소설이 되는 거고, 이건 뭐 굳이 궁금하지 않지, 그냥 네. 시적인 표현이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여기 하도 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보여주는 거야. 어떤 기호 언어학에서는 시에는 어떤 운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운이 있어서 어떠한 시처럼 대안되는 그런 성격, 물론 산문시도 있지만 우리가 딱 봤을 때 그녀는 나의 심장, 나는 그녀의 시작 이런 식으로 했을 땐 뭔가 시처럼 느껴지는 규칙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율이 있잖아. 아까 DJ 리오 씨가 한 것처럼 운이 있고 가군 뭐 이런 거 3543 시조에 나온 것처럼 그런 규칙에 따라 해석이 돼서 아 이게 이제 텍스트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고 소설은 이제 뭐 이렇게 있잖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이르는 그러한 구성 요소들이 딱 갖췄을 때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나타나고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어서 읽어나가면서 아 이게 하나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거를 소설이라고 하잖아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개설을 하고 계시더라고. 글을 이야기가 쉽지 않잖아. 이거 전공서적에 나오는 거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아. 이해되니? 아 그녀는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한 거야. 아까 대학 들어가면 이제 그런 노래가 유행할 거라고. 우리 옆집 여대생 여대생 밤만 되면 한다 한다 지금쯤도 하겠지 하겠지 공부하겠지 공부하겠지 뭐 이런 노래가 12절까지 있어요. 뭐 그런 거 꾸마라. 나는 똥 푸는 남자 똥 푸는 남자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이제 학생 운동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전경하고 만나면 서로 이제 막 전투모를 전경이 쓰고 있는 하이바를 막 뺏기도 하고 전경이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떠오르겠지만 실제로는 시위를 하기 전에 전경도 다 선후배들이라 군대를 갔는데 재수없게 전경에 뽑혀서 어제까지만 해도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그지 맨주먹 불 끈지며 시위를 하던 학생이 저쪽에 전경으로 이렇게 맞서 있는 거야. 그래서 싸움을 하고 이제 보통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우정의 무대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딱 모여서 다 모여서 이렇게 대치 상황이면 이쪽에서 이제 막 노래를 불러요.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이러고 그렇게 막 서로 하면 전경들은 무지하게 감회가 새롭고 재미있고 여대생들 나와서 막 이러고 재밌게 춤춰주고 막 이러니까 우정의 무대인 거야. 정말로 분위기 끝내주게 좋아요. 그러다가 목사님 한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평화로운 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이제 막 얘기를 한다고. 그때까지 분위기가 좋았지.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 저쪽에서 명령이 떨어지는 거지. 그럼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전경들이 하는 수 없이 밀어붙여요. 학생들을 이제 방패 들고 몰아내려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 분위기 되게 좋단 말이야. 그럼 대학생들이 영웅이 되는 거야. 그 방패나 그지 전투모 이런 화이버 같은 걸 하나 뺏으면 영웅으로 남는 거야 거의. 그런데 거기까지는 진짜 좋아. 전경들은 잘 안 싸워. 지금은 없어졌지만 갑자기 어떤 건달 깍두기 같은 애들이 막 나타나. 사복을 입고 백골단이라고 부르는데 그 백골단의 자격 조건 첫째 가방끈이 짧아야 된다. 둘째 무식해야 된다. 셋째 힘이 좋아야 된다. 넷째 뭘 해도 상관없다.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복 입은 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전쟁이야. 막 애들을 잡아 패고 끌고 때리고 막 끌어가고 막 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폭력을 안 쓰고 이렇게 스크럼을 하고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이러고 있고 그럼 이제 그 사복 경찰들은 용서가 없어. 전경들은 착하단 말이야. 다 대학생들 군대 와서 거기 끌려간 거니까. 그 사복 경찰이 나타나는 순간이지. 난리 나지. 나도 지금 그때 첫사랑이 될 뻔한. 내가 이제 막 그 사복 경찰한테 맞고 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재수를 했으니까 나보다 한 살쯤 많은 애지. 걔가 오 때리지 말아요 막 이러면서 막 말려주던 사투리 쓰던 그 목소리. 야 그때 그 이상한 야릇한 그 감정?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하냐? 아, 어쨌든 막 시와 소설 하다가 느낌 오니? 그래서 지금 so, 그래서 이런 점에서 즉 시와 별개인 다른 규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나 소설이 서로 텍스트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됐니?
자, 그러면 그 뒤에 A number of artists, 이제 권위자를 내세우네. 수많은 예술 역사가들이 including 미케 발과 루이스 마린과 그리고 노르만 브라이슨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술 역사가들이 have developed, 발전시켜 왔다. This idea of reading. 아, 이러한 읽기의 개념을. 그래서 결국은 텍스트가 있고 그것을 각각 아, 이제 읽기의 개념을, 이제 읽기라고 지칭이 될 수 있는 그 개념을 발전시켜 왔고, 그 다음에 as가 무엇으로서 발전시켜 왔냐면 very specific semi-early methodology, 매우 특정한 기호학적 방법으로서, 그지? 그러니까 specific해진 거야. 시와 소설을 읽는 게 서로 같지 않은, 읽기에 차이가 있는. 왜? For interpreting visual images. 아, 시각적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에 대한 아주 매우 특정한 기호학적 방법으로서 그러한 읽기에 이런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자, their point is, 그럼 그들의 요점은, 즉 예술 역사가들의 요점은 not A but B, 요거 외워놔라, 이 문장. Not to give preference to the textual over the visual. 그래서 아, 시각적인 것보다, 그지? 글로 쓰인 텍스트적인 것에 대한 선호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but, 오히려, to emerge more fully, 더 완전하게 몰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With the visual nature of the image.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본질에 더 완전히 몰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이 제대로 된 글 같니? 너희가 볼 때? 무슨 개소리지? 내가 볼 때 이거는 검사 과정에서 뺐어야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긴 뭔가 굉장히 심오한 구체적인 분야가 있는데 기호 언어학이라는 부분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해석의 차이,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전달하는 바가 크게 안 느껴지잖아. 결국 마지막에 뭔 거야? 갑자기 이렇게 리딩으로 오더니 뭐가 더 튀어나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시각적 이미지에 완전한 몰입을 위해서. 그럼 잘 봐봐. 이거랑 이렇게 이제 한번 매치를 시켜볼게. 아, 예술 작품을 읽기 위한 거였단 말이야. 내 첫 문장 다시 봐봐.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읽는다는 생각이었잖아. 예술 작품을 읽는다는 그 생각이 바로 기호 언어학 이론이라는 거에서 나왔는데, 그 기호 언어학 이론은 종종 전문 용어를 쓴단 말이야. 형님, 그 이론에서는 언어에 기초한 뭐를 논의하기 위해서? 해석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호 언어학에서는 언어가 바로 의사소통의 한 중요한 모형이 될 만한 모델 형태가 돼버렸고, 그래서 기호 언어학에서는 하나의 텍스트가, 그지, 집합체인데 어떤 기호들의 집합체야. 뭐로 구성되어 있고 해석이 되는? 아, 규칙이나 전통적인 관례, 특정한 매체나, 그지, 형태를 띈 어떤 의사소통에 있어서 특정한 매체나 형태를 띈 규칙과 관례에 따라 구성되고 해석이 되는 기호들의 집합물이 하나의 텍스트인데, 그런데 그 텍스트라는 게 그 규칙과 관례가 있기 때문에 소설과 시가 별개가 되는 것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그지, 예술 작품은 텍스트라고 그렇게 지칭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니?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텍스트를 지배하고 있는 규칙들에 따라서 그 작품을 해석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읽기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해야 되니? 그래서 그 읽기를 이제 수많은 예술 역사가들이 발전시켰는데, 무엇으로 발전시킨 거야? 시각적 이미지가 여기서 튀어나온 게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시각적 이미지는 아까 얘기했던 예술이라고 보면 돼. 장애님? 그게 글로서 나타났을 뿐이고, 글도 일종의 예술로 본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근데 그 예술 작품의 글을, 그렇게, 그걸 시각적 이미지를 해석하는 뭔가 매우 특정한 기호학적 방법으로서 읽기라는 걸 도입한 거죠. 우리가 그림을 보는 거는 이걸 딱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니?
그럼 좀 전에 예술 작품을 읽는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술로서 봤다는 거지. 그렇잖아. 문학을 예술의 경지로 봤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이 글이라는 게 어떤 거야? 어찌 보면 시각적 이미지. 이 글자로 써 있으니까 시각적인 이미지는 있겠지. 그리고 그녀는 나의 심장 그랬을 때 그 글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신상이 있을 거 아니야. 이미지가 그게 이 글자로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술이 글자로 구현되어 있는 걸 해석해내면서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를 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아, 뭐 이거는 진짜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우리에게 시각적 이미지보다 그지 너희가 읽게 되는 그 글이 더 좋아 라는 거를 전달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속에 그지 이미지 속에 있는 본질을 너희가 완전히 몰입하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 봐봐. 뭐가 나와있니? 배경지식이 나왔을 거야. 어디에? 그 페이지상으로 선생님이 준 거 페이지상으로 86페이지쯤에 기호학, 예술과 기호학 이렇게 나와있지? 쭉 한번 읽어봐라. 이런 게 갑자기 어디에 나올 거야? 수능 지문에 또 불쑥 튀어나온다고. 예전에 한 2010 2012 수능쯤인가 2011 수능쯤에 12 수능인가 보다 12 수능쯤에 에픽 디어러 이론이라고 나왔어요. 에픽 디어러 그때가 막 거의 절정이었지. 대학생들 그것도 미술 전공하는 음악 예술 전공하는 친구들이나 이해를 할까 말까 하는 걸 지문 속에 넣어서 막 그랬던 당시인데 뭐 허스가 나오고 소시르가 나오고. 자, 아무튼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네. 8번 이제 두 개 남았다. 네. 빨리 갔다 와. 네, 충분했습니다. 아, 8번은 그냥 설명문이라 간단해. 나오고. 근데 왜 이러시는 기호만 있나? 어? 아, 배경지식 이거 읽어보라고 나왔어. 자, 8번 간다. 내용 읽으니까 편해. 이거는 순서 잡는 거네. In 1118, 1118년에 Nine Knights from France, 프랑스에서 온 9명의 기사들이 came to Jerusalem, 아 예루살렘에 왔고 and asked, 요청을 했습니다. The King of Jerusalem, Baldwin II, 또는 The Second Baldwin, Baldwin 2세 왕에게 for permission,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뭐 하겠다는 허락을? To form a new order 해서 어 내붙여봐라. 어. 그러니까 관사가 새로운 하나의 오더를 뭐로 쓴 거야? 명령이나 주문이나 순서 또는 뭐 정리정돈 이런 거로 쓴 게 아니라 뭐로 쓰였어? Group of Knights 기사단으로 썼네. 그러니까 새로운 한 기사단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허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B로 가지. 그랬더니 데이가 누군데? 나인 나이츠를 데이로 받았어. 대명사. 그들은 wanted to build the order 나오잖아. 아까 a new order를 그들은 그 새로운 기사단을 설립하고 싶어했습니다. 왜? To keep the roads and highways safe. 와, 그 당시에도 고속도로가 있었나? 그냥 교통로에 도로와 교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 새로운 기사단을 설립하고 싶어했습니다. For the incredible number of pilgrims. 아,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순례자들을 위해서. 근데 어떤 순례자들이요? Who were making the dangerous journey from Europe to Jerusalem.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위험한 여행을 하고 있는 수도 없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순례자들을 위해서 그 가는 길, 교통로를 안전하게 하고자 그 새로운 기사단을 설립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traveling pilgrims, 아 그렇게 순례하던 순례자들은 were in danger of attack, 공격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뭐 하는? By roving bands of Muslims, 아 방랑하고 있는 이슬람 무리들에 의해서 공격받을 위험에 놓여 있었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이제 A로 가지. The king was, 그 왕은 so impressed with the devoted knights,
그 헌신적인 기사들의 너무나 인상을 받아서 that so well in that 결과지. 그 결과 he gave them 왕은 그 아홉 명의 기사들에게 주었습니다. An entire wing of his palace 자신의 궁궐의 완전 한쪽 익면을 for their quarters 그들의 숙소로. 야, 선생님 그림에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궁궐이라고 생각을 해. 궁궐이 있는데 여기가 정문이면 그지? 여기가 궁궐이야. 이 날개 쪽지에 있는 이 건물 하나 자체를 아예 다 기사한테 준 거야. 그걸 윙이라고 표현한 거지. 옆쪽에 달려있는 건물, 별관이라는 것으로 따지면. 선생님, 그러면 because the wing was built on the foundations of the ancient temple of Solomon. 그 익면이, 즉 그 성의 왼쪽, 오른쪽에 달려있는 그 한쪽 면이 솔로몬 신전, 고대 솔로몬 신전의 토대의 기초에서 지어졌었기 때문에 the knights, 그 기사들이 became known,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s the Knights Templar. 우와, 무슨 Templar 있지 않냐? 프로토스의? Dark Templar. Dark Templar. High Templar. 그게 기사단 이름이었군요. 그래서 템플 기사단, 그러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C로 가지. They voted to live a monastic life. 아, 그들은 bowed네, bowed. 맹세하다, 서약하다. 그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기로 서약했고 and took oath 해도 맹세하다네 of poverty 가난하게 살기로 뭐야? 그리고 chastity 정숙하게 살기로 and obedience 그리고 복종에 그러한 맹세도 하였습니다. 그럼 the same oaths which were taken by monks 아 수도사들에 의해서 택해졌던 똑같은 맹세였던 알지? 네. 자 그래서 no new knights 어떠한 새로운 기사들도 joined the order for 9 years 9년 동안 그 기사단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Until 그러다가 포프 호노리우스라는 교황이 recognized the order in 1128 1128년에 그 기사단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냥 이건 뭐 설명문이니까 그 정도 특별한 건 눈에 띄는 게 없는. 자 이제 하나 9번 10번 22가 9번 10번은 뭐야? 건강 선생님 지금 어휘 하나만 있지 교수님 principle or state of not having sex with anyone 무슨 뜻이에요? 근육적인 아예 그렇게 근육적인 거예요 어떤 게? 너무 노골적이지 그렇지 금욕적인 거 아 왜 갑자기 이게 있으면 안 하는 금욕적인 거 남성 여성이란 뜻 아닌가요? 아 왜, 아니, 이렇게 이렇게 having sex 네가 남성인데 섹스를 가지고 와 네 성을 성을 그렇지 아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문맥이 잘 이해가 안 여기서 문맥이 잘 이해가 안 나는데 making love having sex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실제로 현실에서 이혼 사유의 상당수가 피지컬한 사랑에 있어서의 불만족을 이혼 사유로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럼 어떡해? 그래서 속궁합을 잘 맞아야 그런 거지. 아. 아니 그러니까 마땅하게 사유를 성격 차이 그지? 성적 불만 음기와 양미가 잘 조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 세상은 항상 그렇지. 그렇죠. 음향의 조화가. 자, 두 번씩 봐보자. 이때 왜? 민준이가 기가져가. 자, 봐라. 두 번씩 번. 건강의 정의가 변화됐다. 건강 문제를 다루는 능력은 올라갔는데 건강에 대한 척도까지 올라가서, 그지? 예로서 치아를 대체하고 지방층도 제거와 암스캔도 늘어나고 건강 문제와 수도, 그치? 치료 가능하게 더 커져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치료하도록 선택을 할 것이다. 뭐 그냥 말 그대로 현대의 건강의 어떤 개념 변화, 치료의 변화 이런 정도네. 자, 9번, 10번. 자, Why does the definition of what counts as healthy? 건강한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것의 개념이 도대체 왜 change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할까? 아니. 예. 그리고 from time to time 때에 따라서 변화를 할까?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첫 문장에서 승부를 봐야지 이거는. Count as가 무엇으로 간주되다라는 자동사 의미가 있네. 건강으로 건강에 대한 개념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퀘스천을 던졌단 말이야. 그것에 대한 answer로 가는 구조겠지. 왜 건강하다고 간주되는 개념에 이제 정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혹은 가끔씩 그때그때마다 변화를 할까? 그랬더니 one obvious factor, 답을 곧바로 주네. One obvious factor that changes is technology. 변화하는 한 가지 분명한 요인은 기술이다. 첫 번째가 뭐래? 테크놀로지. 기술. 의료 기술이겠지, 당연히. 그럼 that changes가 관계사절이네. 아니? That changes. 맞지? that가 주격 관계대명사, changes가 동사. 그래놓고 앞에 있는 factor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as the ability to treat health issues, 건강 문제들을 다루는 능력이 grows,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the bar for what counts as healthy,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the bar. the bar은 뭐야? measure처럼. 봐, 야, 줄 좀 가져와봐. 여기 좀 measure. measure 수치가 얼마야?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건 줄자일 거고, 보통의 그냥 막대처럼 생긴 자는, 야, 빠진 가져와봐. 제발. 그러니까 같은 척도라고 쓰인 거야. 그 당시 어떤 발전이, 바가 먼저였겠지, 메저보다. 그래서, 아, 중요한 것으로서 여겨지는 것에 대한 척도가, goes up. 역시, 올라간다. 그래? 기술이 올라가면서, 뭐야? 건강이라는, 건강 척도, 기준도 역시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지. 조금 있으면 이제 암이 완치가 되는 시절이 오겠지? 조금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몸에 요만 아주 마이크로칩 같은 거를 몸에다가 이렇게 혈관 주사에 탁 놔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마이크로칩이 돌아다니면서 암세포를 잡아먹으면서 다니는 거야. 지금 우리 몸에서는 이제 백혈구가 그 질병세포하고 막 싸우고 있는 거잖아. 암세포하고. 네. 싸우다가 우리 몸에, 그러니까 암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제를 넣는데 암세포도 죽이지만 우리 몸에 백혈구도 그치. 좋은 세포도 좋은 세포까지 막 죽이면서 네네. 그래서 막 반응을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네. 근데 미래에는 이제 그런 게 암세포만 죽이는 녀석을 찾는 거야. 내가 옛날에 그 에이즈 세포 죽이는 거 봤거든. 뭐 에이즈 뭐 죽이면 되게 쉬워, 밖에서 꺼내서는. 근데 이 인체 내에서 나쁜 놈들만 죽이면 그러한 걸 개발하면 대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업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의료기술 쪽에 진짜 올 모든 집중 투자를 하게 되면 가능도 할 것 같아. 그 아이디어들이 모이면. 자,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암이 완치가 되면 기술이 좋아지니까 건강한 거는 개념이 완전 달라지겠지. 네. 에이, 암? 감기암이잖아. 암, 그거 감기암 건 아니야?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척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그래서 변화하는구나. 자, 그리고 today, 오늘날에는 medical professionals, 의학 전문가들이, 즉 의사들이 have the ability,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to replace missing teeth. 빠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excise는 잘라내는 거. Unwanted fat deposit. 원치 않는 지방층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do. Full body cancer scans. 몸 전체 암 검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end. Perform thousands of other treatments. 그 밖에 수천 가지 다른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치료법이야? That would have been impossible just a few decades ago. 그저 몇십 년 전만 해도 불가능했었을 수천여 가지의 다른 치료법을 시술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럼 the ability 뒤에 투부정사 네 개 명렬이다. To replace, to exercise, to do, and to perform. 됐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예에 불과하지. 기술이 발전한 예를 들어준 거란 말이야. 오늘날의 의료 전문가들이 능력이 향상되었다.
자, 그 다음에 This means that 이 말은 의미한다 대디아를 더 number of 아까는 어 number of 한번 나왔지 더 number of different health issues 그 서로 다른 건강 문제들의 숫자가 근데 어떤 건강 문제들이야? That any given person can be treated for 전치사 for의 목적 없지? 그게 바로 선행사 issues야 어떤 특정 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 치료가 될 수 있는 근데 언제? At any given time 그지? 특정한 시간에 그것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서로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한 그 숫자가 has grown 성장했다 커져왔다 significantly 상당하게 됐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료되는 질병 또한 상당히 많아졌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In today's world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는 아 이거 무관한 문장이네 버려 5번 문장으로 가 That is not to say that 그렇다고 해서 내가 데디아를 말하려는 건 아니다 Any given family 어떤 특정한 가족이 Can necessarily afford 반드시 뭐뭐 할 형편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야 어떤 형편? To have those things treated 그러한 문제들이 치료가 되도록 할 수 있는 형편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or 아니면 그 특정한 가족이 would choose to have them treated 그 질병들이 치료되도록 하는 선택을 할 거라는 얘기도 아니야 but 하지만 the possibilities are there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네 그렇잖아 얼마 전에 선생님도 지금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한석규입니다 옛날하고 목소리 좀 달라졌지 한석규가 나오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가난한 집에 가장이 쓰러져서 온 거야 이게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왔는데 몰라 그 가장이 좀 그랬더니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나타나서 치료를 어쨌든 돈이 들어도 해주십시오 해서 수술도 하고 딱 했는데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야 이게 심정지가 오지 않으려면 한 번 심정지가 왔던 사람이 또 심정지가 오면 굉장히 목숨이 밑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 체온을 저체온을 유지해 주게끔 하는 어떤 기계장치를 달아주면 그럴 위험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이제 갑자기 아들놈이 뻥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수술 누가 있어 어? 저렇게 깨어나지도 못하고 어차피 돌아가실 거야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 의사가 그 기계장치를 사용하면 생존 확률이 두 배가 는다는 얘기까지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놈이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래도 어차피 돌아가실 거야 니들 완전 도둑놈들 아니야 병원 비우려고 막 이러고 그때 이제 엄마가 딱이긴 한데 철산 날리면서 평생을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오신 아버지가 그럴 자격 없냐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있고 어쨌든 그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정말 엄청나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의 수는 올라갔지만 내 얘기가 무슨 얘기가 아니다? 어떤 가족이 반드시 그러한 것들이 그 질병들이 그 문제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할 형편이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치? 그리고 그것들을 치료되게끔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뭔가 우리에게 여운을 주지 않니? 의료가 발달해서 질병 치료가 이렇게 많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그래서 오바마가 오바마법을 드릴 때 아마 그 보좌관이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하긴 뭐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많이 세금을 내죠 국민 의료 우리 선생님 좀 있으면 또 프로포폴 한번 막아주러 가겠네 수면 내시경 때